촬영하면서 시작합니다. 문제 설명 혹시 잘못 쓰거나 그러면 꼭 얘기해줄. 자, 2의 12승분의 1. 그 전체의 n분의 1 제곱이 무슨 값이 되도록, 정수 값이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몰을 구해라. 개수를 구해보자. 우리 지수 법칙 배웠으니까, 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자, 역수 내보죠. 2의 마이너스 12제곱에, 자, n분의 1 제곱. 미수는 양수야. 그럼 이거는 지수끼리 서로 곱해줄 수 있는 형태라니까, 마이너스 n분의 12가 될 거고요. 됐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정수의 꼴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치? 자, 이 마이너스 n분의 10이라는 것도 봐봐. 여기 일단 정수가 나와 있단 말이야. 분수꼴 나오면 루트가 끼워지니까 안 되지, 그치? 그럼 n은 뭐의 약수냐면은 10의 약수지. 나눠 떨어뜨려야 되니까. 근데 부호는 뿔마가 다 가능하잖아, 정수값은. 그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4, 뭐야, 6이니? 6, 그 다음에 12, 이렇게 12가지가 나오겠지, 플러스 마이너스에. 근데 만약에 플러스 5가 여기 들어갔다 보면은 지수가 음의 지수값이 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2승이면 어떻게 돼? 다시 분수꼴 내버리잖아. 그러니까 부호는 무슨 부호는 되면 안 돼요. 예, 플러스 부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예,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돼야지만이 나눠 떨어진 자연수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연수 지수가 돼야 되거든? 그치? 그럼 6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알겠지? 예,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 예. 자, 필요하면 찍고요. 50. 자, 6번이야. 자, 졸리면은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먹어. 자, 제곱근에. 야, 이건 네제곱근에 A.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A의 네제곱근 읽으면은 수학 제대로 안 배우신 거야. 읽는 방식도 있죠? 읽을 때는 네제곱근 A 이렇게 읽는 게 맞고. 자, 여기 앞에 2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다시, 여기 A 곱하기 제곱근, 다시 A 곱하기 다시 제곱근 A. 그치? 자, 그러면 식이 일단 복잡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지수학상 가서 거듭제곱근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 생략되어 있는 2라는 숫자 같은 거는 반드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라 나중에 계산할 때 헷갈리면 틀려요. 낭패를 보기 때문에 꼭 미리 써놓으세요. 이렇게. 됐죠? 자, 푸는 방식 몇 가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곱하는 방식으로 가면 바깥쪽 근호 사라진다 그랬어요. 자, 이거 8제곱근 A죠? 일단 여기까지 풀었죠. 그죠? 자, 여기 봐봐. 이게 서로 분리잖아. 그치? 그럼 앞에를 먼저 풀어봐. 그럼 이게 제곱근 A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풀어봐.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4제곱근 A가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를 곱하면 8제곱근 A가 된다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차수가 여기는 8차, 여기는 2차, 4차, 8차야. 그럼 최소급에서 8차로 맞춰주면 될 것 같거든? 자, 8제곱근 A에 여기는 8제곱근 A. 4가 곱해졌으니까 지수에다가 4 붙이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8제곱근으로 바꾸면은 여기 지수가 2승이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예, 그냥 여전히 8제곱근 A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차수가 전부 다 동일해졌기 때문에 근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알맹이들이 곱해지면 된단 말이야. 그럼 A의 1승 곱하기 A의 4승 곱하기 A의 2승 곱하기 A의 1승. 이런 식으로. 그럼 지수가 다 더해지면서 8제곱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A의 8분의 8승이니까 A의 1승 아니야. 그냥 아니면 약분해도 되는 거, 그지? 그럼 A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리면 분수꼴을 바꿔요, 이거를. 8분의 8제곱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게 A의 1승이죠. 이런 식으로. 네. 자, 넣어가지고요. 필요하면 찍고. 자, 59번 별표. 이거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문제가 잘 안 보이는 거로. 자, large A라는 식은, 자, 세 제곱근 A. 그 다음에 4 곱하기 제곱근 4A. 그 다음 곱하기 네 제곱근 4분의 잘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A의 n제곱을 계산해 본 결과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무슨 값을 구해죠? n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게 정수래요. N이 정수라고 나왔어, 그지? 아, 자연수라 했구나. 자연수 N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의 형태를 구해보자. 이렇게. 자, 먼저 식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 볼게요. 자, 여기는 그럼 세 제곱근 4가 되겠지, 그지? 4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는데. 그 다음이 제곱근 앞에 여기 2가 생겼다 있으니까 이런 거 써주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부터 먼저 풀게. 이건 그럼 3제곱근 4죠. 자, 이렇게 풀을게요. 그럼 6제곱근 4가 되는 거야. 자, 여기 풀어볼게. 그럼 분모 쪽이 이제 얼마가 되면 12제곱근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3제곱근 4잖아. 이렇게. 그죠? 풀어줬죠? 그럼 차수가 여기 3차, 6차, 3차, 12차니까 최종변수 12차로 맞춰주면, 자, 이게 3에 4가 곱해진 형태니까 지수가 4승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자, 이게 12제곱 또 맞춰, 아, 12차 식으로 맞춰주니까, 그러면 2가 곱해져서 4의 제곱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12차로 맞춰줄게. 그러면 여기는 4가, 자, 3이, 3, 40이다. 4승이 올라갈 거고, 여기 차수가 똑같으니까 12제곱은 4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차수가 전부 다 동일해졌으니까 얘네들 3개 다 곱하면 되는 거, 그냥 나눠주면 된다고. 그러면은 분모 쪽을 써줬더니 얘는 12제곱근 4. 자, 여기 12제곱근에 자, 얘 곱해지고 얘 곱해지고 얘 곱해졌어,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지? 예, 여기가 따라왔죠. 12제곱근 얘가 4가 됐고 얘가 총 몇 번 곱해진 꼴이니? 예, 10번 곱해진 꼴이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4에 1승인데 나눠줄 수가 있잖아. 그럼 얘는 12제곱근에, 자, 4의 10승을 4의 1승으로 나눴으니까 4의 9승이 될 거고.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n제곱을 붙였단 말이야. 자, 그럼 왼쪽 지울게요. 자, 정리해본 결과, a가 뭐가 나왔다고요? 12제곱근에 4의 9승이 나왔다고. 근데 a를 몇 제곱했다고? n제곱했다고. 그럼 얘를 n제곱했다는 뜻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 n은 반드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법칙 우리가 배웠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9n을 1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약분 되는 형태니까 약분까지 가볼게요. 3n, 여기는 4n. 아, 4,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럼 봐봐. 3n을 4로 나눠 떨어뜨리면은 n은 4의 배수 형태 아니야. 자, 이렇게 착각하고 풀면 안 돼. 그러면은 4이 있네, 4이. 이게 아니잖아. 이게 합성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미수를 더 안전하게 하면, 미수를 더 작게 하면 이쪽이 커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4보다 더 작은 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게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풀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약분되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더 작아지지, n이. 그러니까 이 n이 2의 배수 형태 아니야. 그죠? 왜 나눠 떨어지지,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뭐가 정수꼴이 나오지. 그러니까 n은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은, n의 최소값은 결국 2가 돼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실수가 여기 주의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됐죠? 자, 그다음에 쓰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요. 자, 63번. 아마 RPM에서는 주택문제 예전에는 원래 출제를 했는데 지금은 개념반에 한해서는 예, RPM에서 문제 많이 안 내고요. 일부 문제 낼 거지만 거의 정속에서만 낼 거야. 그렇다고 해서 또 RPM 출제 안 해오거나 등한시하거나 그러면 또 안 되겠지. 자, A, B는 모두 양수라 했고, 자, A 4제곱을 계산했더니 그 값이 2라고 했고요. B의 10제곱을 계산할 때는 그 값이 8일 때. 자, 6을 한번 보자. 얘가 6제곱근이죠. 자, A의 제곱에 뭐를 곱했냐면은 D의 5승. 그 전체 몇 제곱? K제곱. 자, 이것이 무슨 결과물이 나오도록? 자연수가 나오도록 하는 자연수 K. 이것도 자연수 K인가봐요. 이 값의 최소를 구해보자. 저 문제랑 약간 비슷한 문제거든.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여기 A가 눈에 보이지, 그치? 똑같이. 예, B가 눈에 보여. 그럼 A를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고, 다시 B를 8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양변의 4분의 1승을 취해봐.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죠? 그럼 A는 표현이 되잖아. A는 그러니까 2의 4분의 1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변이 또 여기 10분의 1제곱 풀면 이렇게. 그치? 그럼 지수끼리 곱해주면서 B의 값이 표현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8의 10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미수가 2고, 여기 미수가 2의 거절제곱이니까 미수를 2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가 3색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럼 이건 2의 10분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됐죠? 그럼 A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 B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다 정도까지만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지? 자, 여기 요거 한번 쓸게. 그럼 얘는 K제곱인가 K가 전체 제곱 되는 거야, 이렇게. 자, A제곱 곱하기 B의 5제곱의 전체 K제곱 쓸 수 있죠? 우리 공식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A제곱 곱하기 B의 5제곱의 전체 몇 제곱 되면 6분의 K제곱 되는 거야. 형태 바꿨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A의 몇 제곱 될까? 3분의 K제곱 되는 거고, 얘는 B의 6분의 5K제곱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죠? 그럼 K가 이제 어디야? 어, A 여기 적혀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식이 A가 A였으니까 2의 4분의 1제곱에 3분의 K제곱이라고, 이렇게. 따라왔죠? 자, B의 자리에도 또 얘를 대입해봐. 그럼 2의 10분의 3제곱. 그거 전체 몇 제곱이야? 6분의 5K제곱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오른쪽을 써봤더니, 여기 나쁜, 어, 여기 요거밖에 안 되네요. 12분의 K제곱. 이렇게밖에 못 쓰게 되겠지? 자, 이거는 곱했더니, 여기 앞분에서 얘가 2가 되는 거고, 여기 앞분에서 2인가. 4분의 K제곱 되겠다. 그죠? 어, 그러면 이건 미수가 서로 똑같으니까 두 개 더 해주면 되겠네. 자, 2에, 자, 12분의 K 플러스 4분의 K제곱. 이렇게 따라왔죠. 그죠? 통분도 가능하니까. 자, 12분의 뭐가 되냐? 이게 3배가 되니까 3K. 여기는 K가 4K, 이렇게. 됐죠? 그럼 2의 몇 제곱? 얘는 3분의 K제곱. 됐죠? 예. 그럼 K는 반드시, 봐봐. 여기 전체가 무슨 꼴로 나와야 돼? 자연수로 나와야 돼. 자연수. 그럼 여기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그럼 K는 뭐의 배수야? 3의 배수가 돼야지. K는 3의 배수를. 두 개! 죽을래? 그치? 그럼 K의 세수가 얼마? 3. 이렇게 풀어야죠. 그죠? 그치? 어, 순디야, 너 잠바 하나 벗어. 잠바 하나 벗으세요. 자, 넘어가세요. 71번. 71번 혹시 풀어도 맞는 사람? 71번 풀어도 맞는 사람? 71번에 그 2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 자, 필요한 거 꼭 찍어 놓으시고요. 자, 줘도 되겠죠? 수원은 앞부분이 약간 산수하는 부분이라 조금 재미가 없을 거야. 이제 지수, 로그함수 들어가면은 그래프를 배워서 그때 조금 될 것 같아. 자, 봤더니, 자, 5의 2분의 A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그 같이 루트 11대 자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자 봤더니 뭐 별거 있나요? 네 태권부의 3 태권부의 앞분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 지수에서 요 지수 빼면 되죠. 그죠? 그 다음 요 지수에서 요 지수 빼봐.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뭐가 나오니 5의 마이너스 A제곱 되지. 그 다음 여기 약분하면 마이너스가 옵니까 이렇게 자,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가 A제곱이냐? 아 A제곱이냐?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냐?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시죠? 부러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저 꼴이 나오도록 풀어볼게. 자 지수가 이쪽이도 다가 이쪽이죠 이쪽 닿죠? 지수가 복잡할 땐 뭐 해보는 게 편하다? 치환해봐라, 치환. 그럼 선생님, 여기 P라고 할 걸? 그럼 얘는 역수죠? 그럼 P분의 1로 써도 되지만, 선생님 그냥 문자 Q라고 할게. 요렇게. 자, 미수 동일한 상태의 지수가 어떻게 서로 반대의 뭐 절대가 같으면, 곱했을 때 뭐가 나오냐? 이거 나와요. 설명 다 해줬죠?
됐죠? 예. 확 곱이다 나온 형태잖아. 그러면은 이 값이 P래. 그럼 얘는 뭐가 되냐? P 제곱 되는 거야. 그죠? 여기를 제곱했을 때 5에 A 제곱 나오니까. 그럼 여기를 제곱했을 때 5에 마이너스 A 제곱 되잖아. 그러니까 Q 제곱이지. 그러니까 요거 풀어주라는 얘기야. 됐죠? 그럼 두 개 가지고 풀어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됐죠? 얼마야? 이거 제곱하면 얼마? 10. 그 다음 PQ 두 배에서 뺐으니까 이렇게 빼면 되는 거잖아. 예, 그럼 답은 7이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2번. 자, XL 값이, 드디어 3분의 1 제곱 나왔구나.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문제가. 자, 3X 2 제곱. 더하기 3X 제곱. 아, 3 제곱. 자, 플러스 9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 값을 구해보래요. 고차식 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는 수학성에 관련된 거니까. 자, 여기만 판단해보자. 자, 3제곱이죠? 3제곱근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 3승을 취하는 거야. 무조건 대입한 게 아니라. 아, 선생님은 여기를 P라고 취하는 거야. 자, 여기를 Q라고 취하는 거야. 당연히 PQ는 곱이 얼마고요? 1이고요. 무조건 써놓는 거야, 이렇게. 자, 3제곱근에 관련된 건 반드시 어디만 풀어라? 3승만 풀어라. 다른 거 풀 필요 없는 거야, 알겠지? 3승만 풀어. 그럼 X를 3제곱 해보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그치? 그럼 전개해봐요. 이거 전개 못하는 사람 있니? 실제 있을걸? 됐죠? 식별형 아니라 전개하는 거야, 지금. 자, P의 세제곱이 얼마니? 3이죠? Q의 세제곱이 얼마니? 3의,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 다음 PQ가 얼마니? 1이죠? P 빼기 Q가 다시 X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이항하면 우린 뭘 할 수 있냐면은 중요한 준식 하나를 끄집어냈잖아. X의 3제곱 더하기 3X는 얼마가 되는 거니? 3 빼기 3분의 1이잖아. 그치? 3분의 8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무슨 관계식까지 구할 수 있니? 3을 양변에 곱하면은 요 정도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상이죠? 수학상 문제 풀 때, 고차식 문제 풀때 어떻게 풀라 그랬어? 0이 나오는 값을 가지고 풀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쟤를 나눠보면 정답이 나머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됐지? 자, 얘를 직접 얘로 나눠볼 거야. 여기를 직접 얘로 나눠보자. 0이 나온 식으로 나눠보는 거야. 자, 3x 3제곱 더하기 9x 빼기 8이래. 자, 곱해봤더니 여기 x 들어가죠? 자, 3x 2제곱 더하기 여기가 9x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8x 동량을 빼는 거니까 자, 빼서 없어지고요. 3x 3제곱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플러스 9x 그러면 1만도 곱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3x 3제곱 되는 거고 플러스 9x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8이니까 자, 위에서 아래 빼면 8 정답은 8이야, 그니까 그죠? 예, 왜 그런다고 그랬어, 쌤이? 우리가 풀려고 하는 요 값을 A라고 해봐. 라지 A라고 해봐. 라지 A는 누구랑 누구랑 곱한 거야? 얘랑 얘랑 곱한 거잖아. 3x 3제곱 더하기 9x 빼기 8.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죠? 거기다 나머지 8 더한 거잖아. 그지?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나왔니? 0이라고 나왔잖아. 그지? 그럼 없어지는 거니까 정답이 8이죠. 아시겠죠? 이거 수학상이야. 자, 윤재야, 존이면은 물 좀 먹고 해. 70. 5번. 틀린 문제는 집에 가서 이제 다음번 숙제할 때 틀린 문제를 다시 오더노트를 해오면 되는 거고요. 숙제할 때. 자, 75번. 정성 마지막 문제. 기본 문제랑 좀 약간 비슷한 문제네. 자, 2의 4x제곱이 3이래요. 자, 여기 이제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이건 2의 6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6x제곱. 그죠? 자, 이걸 통해서 얘를 만들 수 있냐? 제곱형 되네, 그지?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수를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예. 무조건 지수식은 양수예요. 음수 안 넣습니다.
정준아, 이거 곱하기 얼마니? 하죠? 네, 찰스. 그렇죠. 이거 뻔히 아는 거라고 한번 주는 거야, 지금? 그래요. 야, 곱하기 얼마야? 너네 자, 공부 자세 바꿔라. 예. 중학교 때 같지 않아, 이제, 고등학교는. 자, 대입만 하면 돼요, 이제, 그치? 예, 그러면 3 나올 거고, 더하기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제곱 형태니? 그치? 9. 그럼 여기 무슨 형태야? 그래, 역수 형태야, 예. 그치? 30 곱하면 되잖아. 3, 4, 12, 3, 9, 27, 여기 빼기, 그치? 그럼 12분이 얼마 나오니까? 26 나오니까? 얼마? 6분에 13 나오니? 이렇게 풀시면 되죠, 그죠? 간단한 문제예요. 자, 79번. 76번 질문 없었다, 분명히. 76번 오늘 주제 나올 건데. 예. 자, 79번. 자, 줍니다. 아, 에어컨은 틀리다. 에어컨이 근데 떨어지려나 모르겠다. 난방으로 18도를 틀면 찬바람이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못 믿겠어요? 자, 2의 2x 제곱이 3의 3y 제곱과 같고요. 아, 2y 제곱과 같고요. 자, 그 값이 k래요. k는 양이야, 음이야? k는 양수니, 음수니? k는 양수니, 음수니? 예? 왜 양수죠? 왜 음수 하나면 안 돼? 왜냐면은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인데 어떻게 음수가 나오지? 선생님 그래프를 보여줬잖아, 그때. 미수가 1보다 큰 수에 대해서 무조건 0,만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수야. 그치?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데 만약에 거듭제곱을 풀었어. 그러면 분명 0,만이 지나면서 감소하면 돼. 절대로 X축 밑으로 안 나와요. 이게 지수함수에서 배운다 그랬지, 그지? 어. 음수는 안 나와요. 절대 양수값만 나오니까. 이게 양수예요, 양수. 자,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래요. 결과 있나요? X 곱하기 Y가 0이 아니라는 이유가 왜 나왔을까? 이게 조건에 왜 나왔니? 다 문제 힌트 있는 거야. 이 조건이 굳이 여기서 필요하니? 원래 필요 없잖아. 그치? 분수식도 안 나왔는데. 근데 조건이 나왔잖아. 그냥 XY로 나누라는 얘기야. 힌트다. 출제자가 힌트 다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나오는 거고, 이제 빼기 2가 나오잖아.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값이 얼마? 예, 2. 이렇게. 요거 알아냈네. 그치? 요 형도 알아냈잖아. 그러면은 요 지수꼴로 가면 되죠. 자, 봐봐. 이거는 잡아 2의 제곱의 x 제곱이잖아. 그게 k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제곱의 y 제곱이잖아. 왜 3이 굳이 이렇게 바꾸는 걸까? 여기를 x분의 1승을 취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좌우변을 똑같이 x분의 1승을 취해봐. 이렇게 x분의 1승을 취하면 여기도 x분의 1승이 취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y분의 1승이니까 y분의 1이 나오도록 풀면 이게 y분의 1승을 취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똑같이 y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곱하면 어차피 다 줘. 4는 k의 x분의 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나온 거죠? 9는, 그럼 k의 y분의 1이죠. 문제는 다 풀렸네, 그치? 그러면은, 얘 지수끼리 어떤 형태로 돼 있어? 지수끼리 덧셈 형태로 돼 있는 걸. 그치? 그럼 두식을 곱하니 더하니? 지수끼리 더해지려면? 곱해야지. 이렇게 풀어야지, 그치? 그럼 치수가 이렇게 더해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값이 얼마니까? 36이고요. 그죠? 자, 이 값이 얼마니까? 얘가 2니까. 그러니까 결국 K제곱이 얼마? 36. 그럼 K는 얼마니? 플러스 마이너스 6 중에 K는 양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K는 그래서 6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이 정도만 나왔어도 너네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쉬웠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준식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요게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조건에 요게 있기 때문에 힌트를 준 거야, 출제자가. 나눠봐라라는 뜻이야. 알겠지? 네. 자, 80번. 선생님은 같은 내용 두 번 더 말합니다. 예, 동영상 보면 사시고요. 알겠죠? 자, 글자 A가 있었어. 그치? 확대를 했어. 그치? 몇 배 확대했대? 모른대. 어느 배 확대했대. 그럼 어른 당연히 1보다 커야 돼. 축소시키면 어른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자, 이게 한 번 확대한 거야. 그치? 이게 1에 한 번 확대. 그 다음에 다시 2에 확대가 되면 다시 어른 곱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봐. A라는 게 있었는데 1회야. 1회 확대야. 그럼 곱하기 어를 해야지. 그렇지? 자, 2회 확대야. 그러면 여기 다시 어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몇 회 확대가 되니? 5회 확대가 될게요. 이렇게 해서 5회 확대가 되면 규칙성 따졌을 때 A 어의 5승이 돼야지. 그렇지? 근데 그 크기가 원래 크기의 2배가 되었대. 이 크기가 원래 크기의 두 배가 되었대. 어려운 거 없어, 지금. 그럼, 어뢰 5승이 얼마가 된 거고요? 2라는 값이 나온 거고요. 일단 끄집어낸 거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8의 복사한 크기는, 그럼 8의 복사한 크기는 뭐가 되는 거니? 그럼 A 곱하기 어뢰 몇 승이 와야 되니? 8승이 와야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5회 복사한 크기를, 아, 4회 복사한 크기구나. 4회 복사 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A열에 4승이 나와야지. 근데 8회 복사한 게 4회 복사한 거에 몇 배래? 2분의 n분의 n배래. 자, 그러니까 k배를 구하면 돼.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지금. 됐죠? 그러면은 A의 약분하고 봤더니, 그럼 k값은 뭐야?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어뢰 4승 되겠지. 어뢰 4승만 보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가 4승이 되려면 얘들아, 여기가 4승이 나오게 하려면은 요 양변에 몇 승을 추하면 되냐? 그렇지. 5분의 4승을 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쉽죠, 생각보다. 그럼 요 꼴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2의 5분의 4승이죠. 이 값이 요게 돼야지. 그렇지? 그러면은 n분의 n의 값이 풀리는 거지. 그죠? 생각보다 쉽죠? 아니, 졸려. 자, G입니다. 내가 지수가 너무 쉬웠구나. 자, 마지막 질문은 82번. 자, 어떤 방사능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A년 후에는 A년 후에는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되었대요. 그치? 그래서 그 A년을 뭐라 부르냐? 괜히 욕같은 거 같아? 욕하는 거 같아. 욕하는 거 아니야? 이걸 반감기라 불러. 배웠잖아, 과학 시간에. 그치? 방사선 동위온도 뭐 질량이 뭐 반으로 줄었을 때 그 기간을 반감기라 부른다. 그렇게. 자, 이런 거 개념 잘 이해하셨고요. 자, 그래서 반감기가 A년이 나오는 방사능 물질의 처음 양을 N0로 할 때 T년 후에 방사능 물질의 양을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지금. 그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대. 자, T해가 지났을 때 방사능 물질의 양이 처음 주어졌던 양이야. 초기 양이 M0래. 그치? 항상 공식이 요게 성립한대요. 2분의 1의 A분의 T의 제곱. 요게 성립한대. 됐지? 자, 근데 조건에 뭐라고 나냐면은 반감기가 300년짜리가 있대. 반감기가 뭐야? A잖아. A 값이 뭐가 됐대? 300년이래. 문제에서. 그죠? 그 물질의 현재 양이 몇이야? 그 물질의 현재 양이
현재 양이 N이야. 그치? 그럼 현재 양이면은, 잠깐만. 당장 기는 A 값이니까 A를 여기다 대입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때 현재 양이 얼마가 되었다? N이 되었다.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의 양이 16분의 N이 되는 해는 지금으로도 몇 년 후입니까? 자, 뭐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풀려고 하는 게 그 물질의 양이 16분의 N배, 그러니까 여기 16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치? 그거는 해가 몇 년 지났을 때야. 이거 구하는 거네, 지금. 됐죠? 관계식을 보면 어떻게 가야지, 맞아? 현재 양이 몇이라고? M이라고. 그치? 자, 2분의 1, 반감기가 몇 년이라고? 300년이라고. 근데 해가 몇 년이 지났는데 모른대. 그죠? 그 값이 그 현재 양이 몇 배가 돼야 돼? 16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가 16분의 1은 결국 2분의 1의 몇 제곱이니까? 4제곱이니까. 그럼 이 지수가 얘랑 같아져야지, 그치? 그러니까 300분의 t의 값은 결국 4랑 같아졌으니까 t는 1200년 후네, 그치? 이렇게 풀어야겠다. 뭐 이거 가지고 풀었던 게 이런 사실 가지고 푸는 게 뭐가 있었니? 그 공룡뼈 발견했을 때 그게 몇 년 전의 동물인지 그거 막 그 과학적으로 추론해낸 때 쓰는 공식이잖아. 실제로 이게 과학 논문이 아니라 실제 쓰는 식이야 이게.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저런 그 관계식 공식이 나와 있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로그식도 그렇고 지수식에서도 많이 출연될 텐데.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냐면은 땡큐, 감사하단 말 가져야 돼. 이런 문제가 보통 3점짜리 문제거든? 수능으로 따지면? 그럼 요런 문제들이 굉장히 쉬워. 문제의 의미에 맞도록 그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정석, 로그 단원, 상형 로그랑 로그 단원. 자, 문제 잠깐 봐봐.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자, 46페이지 봐봐. 정석 46페이지 보면은 문장으로 되어있지. 그럼 애들이 이 문장으로 되어있으면 뒤 문제가 어려운 줄 안다고. 그렇지 않다고. 이게 다 보너스 문제야, 아니까. 그냥 말만 장황하게 길게 나온 거야, 지금. 그냥 공식에만 위치에다가 그냥 값을 다 대입해서 푸시면 그냥 답이 다 고짝고짝 나오는 문제들이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겁먹지 말라고요. 예. 자, 아니, 쉬는 시간까지 2분 정도 남았는데, 자, 로그 공식. 갑니다. 자, 2단원. 연동문제 지금 없었으니까. 자, 22쪽. 2-1번에 4번, 표표. 넘어가세요. 26쪽. 2-2번에 1번, 표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외우기 써놔, 외우기. 2-2번에다 뭐라고 쓰냐면은 1 빼기 로그 2라고 써요. 2-1번 거기 위에 옆에다가 1 빼기 로그 2라고 적어요. 공식이야. 로그 2라고 적으시고요.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죠.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생각해서 쓴 거라 그러지. 얼마를 생각해서 쓴 거라 그러니 10, 그렇지. 상형 로그죠. 생략해서 쓰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네. 이런 거 상형 로그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다음 2-3번의 별 둘. 4번의 2번 별 하나. 자, 5번의 별 한 개. 6번의 별 셋. 7번도 별 셋. 8번의 별 둘. 자, 연습 문제 선택 문제 보여줄게. 자, 선생님이 프린트물 뽑아놓은 거 좀 이따 갖다 줄게요. 2-1번. 2-9번. 14번. 19번. 20번. 자, 3단원. 쉬는 시간 1, 2분 더 줄게요. 39쪽. 3-1번의 별 둘.
2번에 별색, 3번도 별색, 4번도 별색, 5번도 별색, 거기 가운데 빨간 글씨 있죠? 정석, 원금을, 에이를, 연율, 얼. 빨간 박스를 쳐요. 공식이야, 외워야 돼. 원래 할게요. 공식이야, 외우셔야 돼요. 예. 자, 3-6번에 별 4. 자, 45쪽 선택 문제. 7, 8, 9. 10, 15. 예, 10번 맞아요. 자, 공식 9가지를 암기하고 넘어가야지 여기 산수를 할 수 있어서. 자, 공식 9가지 먼저 선생님하고 정리해보고, 그 다음 증명해보고, 왜 그런 공식이 성립하는지 원리적인 걸 이해해야지 여러분들 공식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죠? 자, 그걸 보여주고 시작할게요. 로그라고 하는 거는 그 영국 수학자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로그라는 기호를 만든 사람이야. 막 2의 거듭제곱, 막 2의 막 30제곱, 40제곱, 50제곱. 이 숫자가 너무 커버리니까 숫자를 가늠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로그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그게 몇 자리 수인지 아니면은 그걸 나열했을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숫자가 뭔지 이런 거. 뭐 수학할 때 중요한 부분이었나봐. 그래서 이 사람이 기호를 만들어서 그걸 선생님들께 편하게 쓰세요라고 해서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전달해 주신 거거든. 그럼 우리는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그냥 잘 소화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내용 설명해줬는데 로그의 쓰임은 이거야.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무슨 관계야? 역! 그리고 역함수 관계라 그랬어. 나 나중에 이제 지수함수에서 배울 거야. 미수는 양수에서만 정의한다. A의 X제곱이야. 나중에 이제 로그함수랑 같이 연결해서 해줄게요. 두 함수는 Y는 X의 대칭볼이 나와. 상등함수의 대칭이죠. 그럼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괜히 Y는 로그라는 기호를 써서 밑에다가 A를 쓰시고 X를 쓰는 거야.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Y는 X라는 지수에 대해서 대칭볼이 나왔대. 대칭.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였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수함수에서의 정역은 로그함수에서의 치역과 같은 거고, 지수함수에서의 치역은 로그함수에서의 무엇과 똑같니? 정역과 똑같은 거지. 치역과 정역이 뒤바뀌니까. 됐죠? 그러면은 연산 과정에서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치? 합의 형태지? 그럼 얘는 무슨 형태로 나올까? 합이 뭘로 바뀔까? 합과 곱이짝이지. 그치? 그럼 뺄셈과 뭐가 짝일까? 나눗셈이 짝인 거야. 자, 왜냐면 이런 꼴이잖아, 변형해주면. 그치? 유과 관계,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지수꼴에서는 덧셈이지만 각각 분리시키면 곱셈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 다음에 지수에서는 뺄셈 형태지만 각각의 값의 크기를 봤을 때 나눗셈 형태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과 곱이 짝인 거고 뺄셈과 나눗셈이 짝이 되는 관계가 되는 거야, 이제. 그게 TDR.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A의 X제곱을 B라고 했을 때, 됐니?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2의 X제곱이 8이에요. 그죠? 그럼 X는 얼마로 나오죠? 3으로 나와요. 간단하게, 그지? 근데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봐. 2의 X제곱이 3이야. 그럼 X를 풀 방식이 없단 말이야.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네이피어가 만든 거야, 그 기호를. 그래서 이런 X를 분명히 등식이 차기 되게 한 X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값을 기호를 써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X의 값을 어떻게 표기하기 시작했냐면은 로그라고 하는 기호는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아 선생님 나 죽을 때가 됐다. 죽을 때 전이라도 열심히 잘 들어요. 로고리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로그 함수의 뜻이거든. 그 앞에 나오는 그 철자 세 개를 약식으로 쓰는 거야. 로그라는 기호를 따다가 썼어요. 그래서 로그라는 기호를 써서 그냥 이 x를 밑에다가 여기 2라고 쓰시고 오른쪽에 나오는 값은 3이라고 정하자라고 했어. 그냥 논리가 없어. 그냥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알겠지? 그런 값을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그럼 요 x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얘는 다시 참인 거야. 그럼 10을 써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밑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럼 그 값을 3이라고 정의하자고. 됐니? 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 밑에가 4야. 자, 로그 4의 5야. 그럼 얘는 값이 뭐가 나올까? 무지 그러니까 여기 밑과 여기 밑이 같으면 그 값은 5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약속이야. 어? 저게 왜 그러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약속이야. 그렇게 하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알겠죠? 약속이에요. 그래서 로그식을 풀 때는 뭔가 정의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밑이 A가 양수면 반드시 나오는 값도 양수예요. 음수에서는 따지지 않아. 고등학교 수학은. 알겠지? 전부 다 양수에서만 따죠. 왜? 허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양수에서만 따지고요. 그 다음 함수식은 분명히 이 값이 무조건 1인 거, 밑이 1인 거는 1의 x제곱은 무조건 1이거든? 그럼 함수의 의미상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a는 1로 정의 안 해요. 알겠지? 밑이 1이면 얘는 무조건 1이거든. 그런 건 의미가 없어, 함수가 한 거에서. 그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x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쓰기 시작했다? 로그라는 기호를 써서 밑에다가 A를 쓴 거야. 그럼 오른쪽에 나오는 값을 B라고 쓴 거야.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A로 가봐. 그럼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밑이 A잖아. 그럼 A의 몇 제곱이? X제곱이 B가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A의 X제곱이 B면 X의 값은 로그 AB라고 읽고요. 읽을 땐 로그 A의 B 이렇게 읽는 거야. 정식 표기는 이렇게 쓴다. 로그 쓸 때 너네 영어 그 4선식 줄 4개짜리 영어 노트 있잖아. 그럼 써보면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원래 로그 이렇게. 그치? 근데 사실은 이 A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여기 칸 있죠? 여기다 쓰는 거야 A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다음 오른쪽에 나오는 B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요 줄에 맞춰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정식 표기야. 알겠니? 그런데 너네 이제 쓰다 보면 막 이제 그 글자를 막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막. 그럼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석 체계는 분명 컴퓨터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표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너네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생한테 배울 때는 선생님이 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밑과 여기 B를, A와 B를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여기를, 사실은 여기다 쓰는 게 A인데 얘를 밑에, 한참 밑에다 써, 그냥. 한참 밑에다 쓰고 뒤에다가 B, 그래서 높이 정도 맞춰서 B라고 쓴다고. 알겠지? 관례상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밑이 A고 진주가 B였구나.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로그식의 정의는 정의, 정리가 아니죠.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과 얘를 진수라고 불러요. 이 A를 뭐라 불러요? 밑이라 불러요. 혹은 밑수 이렇게 부르고요. B는 진짜 나오는 수야. 진짜 수야. 진짜 수. 진수. 얘를 진수라 불러요. 자, 따라해요. 밑. 밑.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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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싱크 하지 마시고 따라해요.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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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 진수. 지금 사람이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건은 밑과 진수는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이야. 그리고 밑이 1인 건 정의하지 않아. 여기가 1인 건 정의하지 않아. 의미가 없어서. 알겠죠? 그래서 A는 1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 조건 이걸 만족해야 돼. 그래서 로그식에서 제일 잘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저 조건에 관련된 문제를 뽑네요. 그죠? 밑과 진수는 무조건 양수임에서 뭐가 아니다? 밑은 1이 아닙니다. 그게 조건이야. 알겠지? 정의임에서 조건이야. 외우셔야 돼. 그래서 로그식을 산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로그식을 풀 텐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공식 9개를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식을 먼저 불러줄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죠? 공식집에서 한번 써본 사람. 로그 공식집에서 써본 사람. 너 전에 쓴 게 배웠잖아. 자, 한번 해볼까요? 기본공식 몇 개 있죠? 기본공식은 4개, 밑배달 공식 몇 개? 4개. 2개. 여러 가지 공식 몇 개? 3개. 3개. 자, 볼게요. 로그
A의 A가 얼마일까? 1. A의 몇 승의 A니? 1. 1이지, 인가?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1이야, 인가?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1은 얼마일까? 0. 그렇지.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지. 왜냐면 A의 몇 제곱 1이니까. 그럼 A의 0제곱 1이니까. 알죠? 이건 기본 공식이고요. 이건 증명 필요 없고요. 2번. 로그 밑이 A야. 진수가 곱해져 있어. 진수가 곱해져 있어. 곱셈이 뭘로 가죠? 곱셈으로 가. 됐지? 3번. 맞지? 정준아 여기 봐야 돼. 너 여자친구 생겼니? 아니요. 아니야? 네. 여자친구 생각하지 마. 봐봐. 그럼 나눗셈이 뭘로 갈까? 빼기. 뺄셈으로 가겠지, 그치? 자, 네 번째. 로그 A의 X의 N제곱이다. 됐죠? 이게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야? 이건 얼마니?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8이야? 뿅뿅뿅뿅뿅뿅 맞아 틀려? 맞잖아. 그래. 맞잖아요. 맞아요. 얘는 뭐가 세 번 곱해진 거니? 2요. 그렇지. 근데 앞에 부호가 뭐였다는 뜻이니?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부호였다는 얘기지, 그치? 자, 얘는 뭐가 세 번 곱해진 거니? 마이너스. 그렇지, 그 말이지. 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저 네 번째 공식은 n번 곱해진 게 누가 n번 곱해진 거니? x. 로그 ax가 n번 곱해진 거니? x가 n번 곱해진 거니? x. 그렇지, x만 n번 곱해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얘랑 다르다는 얘기야. 얘는 요거랑 다른 거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n번 곱해진 게 누가 n번 곱해진 거야? 그렇지. 로그 A의 X가 한번 곱해진 거지. 다른 값이지. 그치. 근데 얘는 공식화해보면은, 자, 여기서부터요. 곱셈이 덧셈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들아. 앞에, 로그 앞에 개수가 둘 다 얼마야, 여기? 1이지. 그럼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도 돼, 안 돼? 그 말이지. 그치? 그럼 진수끼리 다시 얘를 덧셈 형태로 돼 있던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다? 곱셈화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왼쪽도 되지만 오른쪽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이제 나눗셈. X분의, 그러니까 X를 Y로 나눴던 형태는, 그럼 나눗셈은 무슨 형태로 간다? 뺄셈으로 가도록 돼 있거든? 그러면 서봐. 로그 A에 뭐라고 써야 되니? 그래. 분자부터 먼저 나오는 걸. 로그 A에 X에서 뭘 빼자? 그렇지. 이렇게 해서 또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너네가 낯설어서 그렇지 이제 연습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게 돼? 로그 2에 2분의 3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써도 돼? 로그 2에 3. 3에서 로그 2에 2를 빼도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몇이에요? 1이. 1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1로 바꿔도 되는 거죠, 그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이번에는 네 번째. X가 N번 곱해져 있는 요 꼴에서는 이 N의 지수값이 어떻게 될지 상관없었냐면은 앞으로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맨 앞으로 나와줘서 N 곱하기 로그 A의 X라고 써도 무방한 거야. 시계값이 똑같아. 자, 로그 2의 3의 4의 5제곱이야. 그러면 이 지수는 앞으로 내려와도 되는 거예요. 그럼 5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의 4라고 써도 되겠지. 자, 여기도 2의 거듭제곱이고 여기도 2의 거듭제곱이죠. 그러면 여기가 2의 몇 제곱이니? 1제곱. 2의 제곱이죠. 그럼 다시 제곱이 앞으로 내려갈 수 있지. 그럼 앞에가 10이 되는 거고 로그 2에 뭐가 되겠니? 2가 생기겠지. 그럼 로그 2의 2가 얼마게? 1이니까 정답은 10인거지. 됐죠? 아니면 여기서 풀어도 되는 거고요. 이게 2의 몇 제곱 될까? 2의 10제곱으로 바뀌지. 그럼 10이 앞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정답이 똑같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익숙해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네 가지 공식을 보여줬는데 그냥 무작정 공식 암기하라고 하는 건 안 돼. 그치? 왜 그런지 아셔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 공식 중에 1번은 됐으니까 2번 증명해보자. 원래 기본 과정에서 증명 없이 받아들여서 외우라고 하듯이 보여주고 싶거든? 왜 그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2번 봐봐. 로그 AX를 그냥 N이라고 할게. 로그 A의 Y를 자 값을 N이라고 할게. 되니? 로그식은 다시 지수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죠? A의 몇 제곱이? M제곱. A의 M제곱이 X죠? 자, A의 몇 제곱이? A의 N제곱이 Y인거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X랑 Y랑 어떻게 돼있어요? 곱하기로 돼있는거지. 뭐라고? 뭐 시발? 너 시발이라고 했지? X랑 Y랑 어떻게 돼있냐? 야 얘들아 같이 대답하자. X랑 Y랑 어떻게 돼있니? 곱하기 돼있죠? 곱하기, 자, x랑 y랑 곱했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하기 해야 되겠지? 그럼 a의 m제곱 더하기 a의 m제곱이 이렇게 돼요. 맞아, 들려? 맞아요? 예. 그러면 요거를 잘 봐봐. 여기가 2의 3승이라고 생각해봐. 얘가 2의 3승이야. 그게 얼마니? 8이지. 얘를 든 거야. 그럼 얘를 로그식으로 써봐. 그럼 3은 얼마니? 그럼 3은 뭐라고 써야 되니? 로그 2의 8. 8이라고 쓰는 거지. 그치? 그러면 n 플러스 n을 뭐라고 써야 되니? 로그 a의 xy. xy로 쓰는 게 맞지? 예. 맞아요? 예. 그러면 n과 n을 더한 꼴이니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돼? 덧셈이 되는 게지. 증명된 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예. 자, 보자. 자, 2번 됐고요. 3번 해볼까요, 이제? 같은 방식이야, 이제. 여긴 똑같지? 똑같지? 그럼 X랑 Y랑 이번에 나눠봐. X를 Y로 나눠봐.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지수가, 여기서 이 지수를 어떻게 해요?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로그식으로 다 쓸 수 있지. 그럼 M 빼기 N이 이게 뭐가 되는 거니? 로그 A의 그렇지 이게 되는 거지. 그럼 X에서 Y, M을 뺐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걸 뺀 거니까 같은 식이죠. 증명된 거죠. 다리 언제쌤? 예. 자 4번 가볼까? 자 문제에서 로그 A의 X가 M이라고 했어. 됐니? 자, 그런데 이거는 x가 몇 제곱 돼 있니? n 제곱 돼 있지? 그럼 x를 한번 풀어볼까? 여기서 x가 얼마가 나오니? a의 n 제곱이죠? 근데 여기는 지수가 뭐가 붙어 있어? n 제곱이 붙어 있지? 그럼 여기다가 n 제곱 붙여봐. 그럼 여기 똑같이 뭐를 붙이니? 그렇지. 똑같이 m제곱 붙이면 되지. 어때? 그럼 값이 변하지 않잖아. 그럼 결국에 자 쓸게. x의 n제곱은 a의 mn제곱과 어떠니? 그쵸? 그러면은 로그식으로 다 써볼래? mn은 뭐라고 쓰니? 로그 a의 x의 n제곱으로 쓰는 게 맞지? 맞아? 그런데 여기 주어진 m의 값이 얘랑 어때? 같은 거지? 그럼 이 식은 로그 a의 x에 뭐가 곱해진 거랑 똑같니? n이 곱해진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수가 앞으로 내려와도 똑같은 거죠? 됐나요? 예, 사진 찍어. 자, 밑변환 공식 가볼게. 밑변환 공식 두 가지가 있어요. 번호는 연결해서 볼게요. 5번.
자, 로그 A에 B의 꼴이 있어요. 자, 나 얘를 역수취할게. 그러면 닉과 진수의 위치가 어떻게 되면 돼요? 서로 뒤바뀌면 돼요. 뒤바뀌면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거든? 그럼 봐봐 얘들아,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곱하면 얼마일까? 1. 1이야 1. 두 개 곱하면 1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밑과 진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있는 저희는 삶으로, 아, 로그값을 삶으로가 아니라 로그값을 곱하면 서로 역수관계라는 뜻이야. 역수. 그래서 곱하면 무조건 1이다. 자, 그 다음 자 6번 자 로그 자 A에 B의 꼴이 있어.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역수 형태로도 물론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써도 된대. 승재야 너 여자친구 없잖아. 왜 수업 시간에 휴대폰 하니? 너 친구 있는 것처럼 하니? 왜? 너 친구 없잖아. 네. 씨 왜 휴대폰 해? 친구랑 연락했어. 뻥치지 마. 하지 마. 껍질하더니. 봐봐. 그러면은 요 밑에 있던 A가 얘한테는 뭘로 오냐면은 저기 진수 형태로 와. 그러니까 A가 1로 온다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진수는 분자 쪽에 진수 형태로 가요. 그럼 봐봐. 여기 밑에 아무것도 안 썼지? 아무것도 안 쓰면 무슨 로그야? 상형 로그야, 상형 로그. 밑이 10인 거야. 인간이 몇 진법 쓰니까? 10진법 쓰기 때문에 자주 쓰는 진법에 대해서는 안 쓰거든? 이게 진법이야, 사실은. 여기서 2라고 쓰면 2진법이야. 3이라고 쓰면 3진법이에요. 10이라고 쓰면 10진법에 관련된 거야. 진법에 관련된 문제 안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무조건 10이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밑은 뭐만 돼? 양수이면서 1만 아니면 되거든? 그래, 통일시켜서 아무 수나 똑같아. 똑같은 숫자를 쓰면 똑같아. 이때 단 C는 뭐가 아니어야 돼? 1은 아니어야 되고 양수여야 되는 거야. 똑같이 C를 써주면 돼. 양수에서 1이 아닌 수를 붙여주면 무조건 같이 똑같아. 됐지? 자, 왜 그런지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 자, 5번 한번 가보자. 자, 로그 A, B를 자, X라고 한번 해봐. 이 값을 한번 얘처럼 풀고 싶은 거야. X라고 손 놓고, 자, 지수 형태로 가볼게. A의 몇 승이? X제곱이 B죠. 그죠? 자, 근데 양변에 우리가 지수 단원에서 양변에 똑같은 지수를 취했는데, 이제 로그 단원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로그를 취해볼게. 똑같은 로그를 취해도 값이 안 변해. 근데 요 약속만 지키면 돼요. 로그 기호를 똑같이 붙여주면 값이 안 변한다고. 자, 여기 밑이 뭐로 되어있니? B로 되어있지. 그럼 양변에 밑이 B로 고쳐야 할 거야. 양변에 이렇게 취해볼 거라고. 로그, B, 이렇게 취해볼 거라고. 똑같이. 됐니? 그럼 오른쪽에 나오는, 이거 제안할 게 몇 개야? 세 개야? 집중하셔야 돼. 세 개다. 자, 몇 개야? 집중해야 돼. 집중하세요. 자, 눈 감고 있지 마. 자, 여기 몇 제곱? A의 제곱. 자, 여기 B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예. 자, 여기가 몇이에요? 1이요. 1이죠. 그죠? 예. 그럼 X는 밑으로 내려와도 아까 된다고 했니? 네.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을, 아, 그러니까 X가 밑에 붙었으니까 X 곱하기 로그 B의 A는 값이 얼마야? 1. 1이지. 예. 근데 이 X가 사실 얘였지. 예. 그지? 그럼 이 X는 얘를 얘를 나눠주고 나눠도 어때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X는 역수 형태로 가려면 밑과 진수가 바뀌면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예. 예. 근데 원리적인 해석이니까 이거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 예. 나중에 이런 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앞두고 너네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못해도 돼.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왜 그런지. 자, 6번. 이거야. 이런 형태로 써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6번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 로그를 누구랑 막 더하고 싶어. 막 곱하고 막 싶어. 계산하고 싶은데 밑이 서로 달라. 밑이 다르면 계산이 안 되거든. 계산이 안 되거든. 계산을 하려면은 밑을 일단 똑같이 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밑변화 공식 쓰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얘를 로그 형태분의, 그러니까 로그분의 로그 형태를 써보자는 얘기거든? 이걸 써보자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 뭐가 오니?
2요. 2가 와야 돼. 여기는. 3이요. 그래, 이렇게 쓰라고. 그럼 여긴 누가 와야 돼? 10이요. 아무나 와도 돼, 아무나. 양수임에서 1만 아닌 숫자면 다 돼. 근데 보통 어떤 숫자로 통일시킬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생략하시면 돼. 생략하면 무조건 무슨 로그니까. 그게 상용 로그니까 그냥 생략했어도 돼요. 아시겠죠? 자, 리폼 가볼게. 자, 로그. A에 B, 이 값, 똑같이 X라고 나올게. 그죠? 자, 요 형태까지 똑같이 갈 거야, 나한테. A에 X제곱이 얼마야? B. B. 그치? 어? 근데 양변에 무슨 로그 취했니? C요. 밑에 C 로그 취했잖아. 그럼 양변에 밑에 C 로그 취해봐, 이렇게. 값은 변하지 않아. 그 C는 양수임에서 1은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좌변에 맞대, 봤던 값이 A의 X제곱이고, 여기 B였어.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죠? X는 앞으로 내려오겠지. 네. 됐죠? 그럼 이 X는 얘를 얘로 나눠도 어때요? 같은 거죠. X는 로그, 그러니까 C의 A분의 로그 C의 B랑 어때요? 같은 거죠. 그 X가 누구죠? 얘랑 어떻죠? 아, 같은 거니까. 맞았죠? 이해하고 가셔야 돼. 네, 한번 찍어. 증명하고 가야 돼요. 증명하고. 왜 그런지. 그 다음 공식을 그냥 외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여러 가지 공식 할게. 네, 지웁니다. 여러 가지 공식. 로그식은 이 아홉 가지 공식만 알면 돼요. 이 아홉 가지 공식만 외우시면 돼. 그럼 산수가 다 돼요. 자, 7번. 7번은 요런 꼴이야. 로그. 자, 밑이 얼마로 돼 있냐면은 A의 N제곱으로 돼 있어. 자, 진수가 얼마로 돼 있냐면은 D의 N제곱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밑이고 이게 진수야.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도 같은지를 알아봤더니 이렇게 해도 똑같대. 여기 나와있는 진수 쪽에 진수 있죠? 그죠? 걔를 미스 쪽에 있는 진수로 얘를 나눠도 된대. 나눠도 된대. 똑같은 값이 나오나봐. 로그 얘는 A의 B의 N분의 N제곱으로 써도 똑같더라. 근데 얘는 아까 우리 네 번째 공식을 배운 바에 따르면 이 앞으로 내려와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똑같은 거지. 그럼 n분의 n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내려왔던 지수는 다시 위로 올라가도 되는 거고. 알겠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계속. 다시. 자, 이게 성립한대요. 윤재야, 이거 전에 다 배웠던 거죠? 윤재야, 이거 전에 한번 배웠을 때네. 중간까지 배웠을 때네. 봐야지. 자, 8번, 9번은 로그식이 아니라 지수식이야. 8번, 9번은. 로그 안 묶고요.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거 아까 배운 거야. 자, A야. 지수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로그 형태로 되어 있어. 로그. 자, 여기 밑이 얼마예요? 여기 밑이 얼마예요? 요즘에 이거 뭐라고 불러요? A라고 부르죠? 그죠? 밑이 A죠? 여기 로그 밑에 A가 있어. 진수에 B가 있어. 아까 이거 배웠지? 네. 여기랑 여기랑 같은 얼마라고? 밑이 서로 같은 얼마라고? B라고, B. B. 이거 아까 배웠잖아. 처음에 배웠잖아. 그치? 자, 이번에는 8번, 9번이 약간 비슷한데. 자, 얘는 밑이 A야. 근데 지수가 뭐가 되어있냐면 밑이 A인 로그가 아니라 밑이 B인 로그야. 그러면 값이 다르게 나오겠지. 여기랑 여기랑 다르지. 여기는 A인데 여기는 B죠. 다르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가 C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냐면은 여기 붙어있는 A 있잖아요. 진수 쪽에 C랑 위치가 변경돼도 값이 똑같아. 위치가 서로 바뀌어도 값이 변하지 않는데요. 맞는데요. 되게 신기한 부분이지만 아무것도 같대요. 이렇게 써도 된대요. C의 로그 B의 A 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하대요.
됐니?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7, 8, 9번이 나머지 여러 가지 공식에 해당돼서 총 합해서 몇 개냐면 9개 공식이야. 이걸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써야 돼. 자, 측면해 보자. 7번.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자, 로그. 여기가 A의 M제곱. 여기 B의 M제곱이라고 했거든. 그럼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아까 우리가 밑변환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자고요. 두 번째 밑변환 공식에 따르면 얘를 로그분의 로그로 쓸 수 있잖아. 자, 로그. 여기 뭐라고 쓸래? 로그. 여기 뭐라고 쓸래? 여기 밑이 얼마야? A의 N제곱이잖아. 여긴 얼마 들어가니?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잖아. 자, 선생님은 그냥 밑을 생략해서 쓸게. 그러면 요 M의 값이 밑으로 내려가지, 그치? 그럼 얘는 얘랑 같죠? 요 M이 앞으로 내려가지. 그 다음 로그 A가 되지. 그치? 요 N이 앞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로그 B가 되겠지. 여기까지 인정? 그치? 그럼 앞에 붙어있는 이 M분의 A는 상수값이죠? 그럼 N분의 A는 앞에 붙어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로그 얘를 A에 B라고 다시 쓸 수 있죠. 이게 돼야 안 돼요? 거꾸로 다시 가봐.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거꾸로 하는 형태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를 밑이 A가 다시 밑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수자리에 B가 들어가면 똑같잖아, 값이. 그치? 그러면 요게 n분의 n이 6볼이 아니야, 6볼. 그럼 요 n분의 n이 다시 위로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log a에 b에 n분의 n의 꼴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자, 8번. 가보자. 이거는 뭐 쉽게 할게 그냥. 이 값이 얼마인지 궁금해. 이 값이 얼마인지 궁금해. 그치? 자, 얘는 지수식이죠? 써볼게. 이거 로그식으로 다시 쓸 수 있지. 그럼 로그 A에 B가 얼마니? 자, 2의 3승이 뭐니? X지. 그럼 3은 얼마니? 로그 2의 X지. 그치? 맞잖아. 그럼 로그 A에 B가 얼마하게? 아니, 아까 했잖아. 2의 3승이 X면 3이 얼마라고? 로그 2의 X래매. 그럼 이게 3이잖아, 3.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로그 A의 X라고 쓰는 거지. 그럼 B는 X랑 어때? B는 X랑 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이 B로 나오는 거예요. 됐었나? 준영아, 됐어? 자, 9번. 자, 승재야, 왜 저기 끝에 문 좀 잠깐 열어놔. 여기요? 보기가 좀 이상해. 승재야, 저 방구 끼고 왔대. 자, 문 좀 열어놔. 자, 9번 가보자. A의 로그, 선생님 지금 진짜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려울까 봐. 자, 로그에 이런 게 있어요? 됐죠? 그럼 요게 A랑 C랑 자리가 바뀌어 똑같다며.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보자. 이걸 밑변환 해보자. 여기 밑이 A니까 여기 밑이 A로를 바꾸자. 여기를. 여기는 밑변환하자. 그럼 여긴 로그 A에 뭐야? B지. 그치? 그럼 로그 여긴 A에 뭐야? C지. 됐어요? 자, 요 형태를 밑변환 시킨 거야. 논리적 무슨 없죠? 그럼 여기를 묶을 수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도 논리적 모순이 없죠. 그러면 여기 밑과 여기 밑이 어때요? 그럼 얘는 뭐예요? C죠. 그죠? 그럼 이거의 역수가 다시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로그 B에 A랑 같은 거지. 값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밑과 여기 밑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자리를 바꿔서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그 9번 지면 다 해뒀어. 자, 집에서 공부 꼭 하세요. 다음 주 주말 평가 나올 거야. 네. 됐죠? 사진 찍고요. 이제 다음 주에요. 추우면 다 나왔어. 아, 좋네요. 응, 승자 다 나도 돼. 자, 이제 문제 풀이 간다. 자, 이제 설명 로그 2단원, 3단원 다 끝나고 나면 드디어 4단원부터 그래프 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산수, 기본 덕목, 산수는 그냥 기본 덕목이죠. 기본 소양이지. 학생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4단원, 5단원이 좀 수월하게 잘 끝날 거야. 자, 공식 암기하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변형식 어떻게 계산했는지 연습 통해서 볼게요. 저는 초반에 얘기가 좀 어렵거든?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보기 문제도 해줄게, 봐봐. 자, 1번에 보니까 4의 제곱이 16이야. 얘를 로그 형태로 바꾸래. 자,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당연히 100분의 1 아니야. 그럼 0.01 아니야. 로그 형태로 바꾸래. 자, 3번. 9의 몇 승이? 2분의 1 승이. 자, 이거 봐봐. 9의 2분의 1 승이면 루트 9랑 어때? 같지. 얘가 2가 있으니까. 루트 9가 3이잖아. 그치? 그니까, 9의 2분의 1 승이 3이래. 얘를 로그식으로 바꿔보래. 자, 지윤아, 이거 뭐라고 쓸까? 로그식으로 바꾸려면. 2는, 2는 그렇지 로그 밑에 뭐가 와야 돼? 여기가 미수잖아. 4의 16.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정준이 마이너스 2 풀어봐. 마이너스는 로그 10에 로그 10에 0.01 맞지? 10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설명 부분이니까. 알겠지? 봐봐. 다시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0.01은 10의 몇 승이야? 이게 10의 몇 승이니? 2승이야? 마이너스 2승이야? 그럼 마이너스 2승이지. 이 지수가 앞으로 내려가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야. 이런 식. 로그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자, 정답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야? 지하나 불러. 2분의 1을 로그 9에 3. 이거 로그식 풀어볼까? 이거 3의 거듭제곱이고 3의 거듭제곱이죠. 그러면 9를 뭘로 바꿔볼까? 그래, 3의 제곱으로 바꿔보자. 그럼 여기 3의 몇 제곱이 있니? 1승이 있지. 자, 우리 아까 여러가지 공식 중에 이거 배웠지. 요 지수 1을 이 지수 2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눠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로그 3의 몇 제곱이야? 그렇지. 됐죠? 그럼 2분의 1은 다시 앞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몇이야? 1이지. 그게 2분의 1인 거야. 되셨죠? 산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 됐지? 자, 두 번째, 이제 다른 문제 한번 볼까? 자, 이제 보기 다른 문제야. 보기 2번이야. 이게 1번이었고요. 2번 보기. 카메라 켜졌니, 준영아? 카메라 안 켜졌어? 왜 거짓말해? 자, 얘네들을 전부 다 무슨 걸로 바꾸지? 이제 로그식이 나왔으니까 지수식으로 바꿔보지. 자, 너 누구까지 했니? 10. 10의 몇 제곱이?
0제곱은 1. 됐죠? 예, 준영이 풀어. 3의 몇 제곱이? 5제곱. 야, 설명 들었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그죠? 자, 그 다음. 윤재. 25의 0.5제곱은 5랑 같다. 0.5가 몇과 똑같으니까. 그렇지, 2분의 1과 똑같으니까. 그럼 얘가 루트 25라는 얘기네. 그럼 5네. 이런 거. 자, 요거 한번 볼게, 이제. 숭제 준비됐죠? 아니요. 준비되면 얘기해. 로그 3의 x 빼기 2의 제곱이, 자, 로그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x의 범위가 나야 되는데, 자, 보기 3번 몇몇쳐나. 그래서 보통 로그 식 문제에서 잘 나오는 1번 문제가 범위 구하기 문제야. 자, 2번도 가볼게요. 자, 로그. 얘는 x 플러스 2의 3이래. 자, 이게 로그식이 정의가 되려면 x 범위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자, 3번. 요번에는 로그. 여기가 x-1이었고요. 그 다음 진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이래요. 자, x 범위를 찾아볼 거예요. 얘는 아까 로그식이 가져야 되는 정의 조건이 뭐였지? 세 가지였지. 밑과 진수는 둘 다 양수이면서 밑은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1이 아니어야 된다. 그치? 저런 얘기 듣지 말. 알겠죠? 둘 다 양수이면서 밑은 1이 아닙니다. 자, 밑이 얼마니? 3. 3이니까 양수 맞잖아. 예. 그럼 진수가 얼마니? x-2의 제곱이잖아. 이거는 무슨 수여야 되니? 양수여야 되네. 자, 그리고 밑은 3인데 1이 아니어야 되는 조건이지. 예. 그럼 여기만 풀면 되는 거네. 그치? x 빼기 2의 제곱이 양수이려면 x는 뭐의 범위에 있어야 돼? 야, 너네 수학상 다 했죠? 네.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아니야? 1학기. 기말. 예. x가 뭐의 범위야?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3. 됐죠? 그래, 2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 아니, 이거 2차 함수잖아. 너네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상. 근데 제 말도 없지 않아요? 가가. 아, 2보다 크거나 2보다? 마이너스 2분의 3. 어? 아, 어?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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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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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예. 뭔 소리야, 지금. 시간 낭비야. 자,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죠? 꼭점 2죠? 그럼 y가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이게 y 값이잖아. y가 0보다 위에 있는 건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를 제외한 거잖아. 그럼 모든 x는 다 되잖아. 다 0보다 크게 나오게 해주잖아, y가. 예. 근데 뭐만 제외하고? 2만. 그러니까 2가 아니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승계가 만약에 아까 답처럼 쓰려면 x는 2보다 크거나 2보다 작아야지. 예. 그치? 그게 정답이지. 예. 자, 두 번째. 얘들아, 이제 봐봐. 얘는 밑이 얼마야? x 플러스 2죠? 예. 자, 밑 x 플러스 2는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예. 그 다음 진수, 3도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밑 x 플러스 2는 뭐가 아니어야 돼? 이게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고. 그럼 풀어보면 얘는 x가 뭐보다 크니? 마이너스 2보다 크지. 그 다음 x는 뭐가 아니어야 되니? 마이너스 1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써야 되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며. 예.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안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서 쓰셔야죠. 그죠? 그래서 x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 그렇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거나?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정답을. 아시겠죠? 예.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 자, 얘는 밑이 얼마니? 얘는 무슨 수?
양수 진수가 누구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이네. 양수. 자, 미 또 누구? x-1은 뭐가 아니니? 1이 아니어야 되네. 조건 다 만족해야 되네. 자, x는 뭐보다 크나? 1보다 크다. 조건 하나 나왔고. 자,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씩 곱해보자. 그럼 2차 부등식 풀리고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니? 1하고 3 사이네. 그치?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x는 뭐가 아니니? 그치? 그럼 1식, 2식, 3식이 다 만족해야 되네. 그럼 1식, 2식 만족하는 게 여기지. 근데 거기에서 2가 빠지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2보다, 아니, 1. 그렇지. 1하고 3 사이인데, 뭐만 제외하고야? 2를 제외하고잖아. 그러면 더미를 두 군데로 써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x는 1과 2 사이에 있거나,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셔야죠. 그죠? 네, 찍어요. 순재가 그래도 배운 바가 있어서 그런 것 대답 굉장히 잘하네. 자, 이렇게 하면은 로그 쌤이 앞부분을 잘 안 해주고 넘어갔더니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천천히 증명까지 다 하고 그다음 보기 문제까지 다 살펴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문제 풀어보면 2단원 끝날 것 같거든. 2단원이 끝나고 나면 3단원 상용으로 오늘 몇 가지 기본 설명만 들으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오늘 빨리 진도 마무리하고, 자, 조금 이따 복습할 수 있는 시간도 줄게요. 자, 기본 문제가 총 6개가 있으니까, 자, 1, 3, 5번만 해볼게. 자, 아까 별표 친 게 몇 번이었니? 4번이었니? 그럼 4번은 꼭 해야겠구나. 자, 그러면은 1, 3, 4, 5번, 아, 6번 해볼게. 1, 3, 4, 6번 해볼게. 나머지 집에서 또 하시고요. 자, 1번. 다음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보세요. 로그 8에 0.25가 x야. 자, 로그. 자, 얘는 2 루트 2에 64래. 걔를 x로 왔어요. 힛! 3번이구나. 자, 로그. 얘는 x의 81이야. 자, 그게 2래요. x는 구하기 할. 자, 4번. 로그. x의 9인가요? 네, 그게 8인가요? 아, 3분의 2. 자, 6번. 로그에 다시 로그가 들어가 있죠. 로그 꼴이 다시 진수가 된 거거든? 이건가요?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나? 예. 풀어보자. 로그 형태는 지수식으로 바꾸면 되고, 지수식이 어려우면 로그 형태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지? 자, 풀어봐. 8에 x제곱이 0.25면 얼마야? 그지? 그럼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그럼 2의 몇 제곱이냐? 3x제곱이죠. 이건 2의 몇 제곱이야? 2의 제곱이니 마이너스 2제곱이니? 마이너스 2제곱. 됐죠?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3x는 마이너스 1이랑 같고 그래서 x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같다. 조건에 맞는지 보세요. 얘는 진수 조건이 아니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 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왜 그럴까? 봐봐. 선생님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무슨 관계라 했어? 그래, 그러니까 역함수를 풀면 이렇게 되거든. 아이고. 그치? 자, 얘가 A가 자, 지난 나중에 또 배울 거야.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야 얘는. 같이 이렇게 된다고. 0,1 지나면서 무조건 점점 커져. 음수가 안 나와. 그러면 이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켜봐.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지. 0,1이 1,0으로 바뀌겠지. 대칭이니까. 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지. 이게 로그 함수야. 아니니?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값이 다 나와요. 양수도 나오고 0도 나오고 음수도 다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지수 함수는 치역이 뭐야? 치역이 양수지. 그럼 얘는 정의역이 양수인 거야. 로그 함수는. 자, 그 다음에 지수 함수는 정의역이 뭐야? 모든 지수지. 그러면 로그 함수는 치역이 뭐야? 모든 지수야. 치역이 다 나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으면 얘가 똑같은 거야. 로그 함수도 똑같은 거야.
양수기 양수인데 1보다 작아. 그럼 무조건 얘는 감소함수야 이제. 자 보자. 이걸 너네가 미리 이해하면 4단 5단은 그냥 끝나는 거야. 요거 그려봐. 당연히 0,1이 지나지. 0,1이 지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값이 여기서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지수함수야. 됐니? 그럼 y는 x라는 직선을 딱 그려봐. 그럼 여기에 대칭이어야 돼. 그럼 대칭골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 지나겠지. 이렇게 되겠지.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얘는 0,1이니까 1,0 지나면서 모양이 여기 교점 지나잖아. 여기. 봐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자, 얘 지수함수가 감수함수야. 그럼 로그함수도 무슨 함수야? 감수함수지.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야. 로그함수도 증가함수지. 뭐 똑같지. 그러니까 증가함수는 여기로 결정한다고. 밑수로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인데 1보다 크면 증가함수야. 둘 다. 1과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감수함수야.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감수함수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지. 그러면은 로그함수는 치역이 모든 실수야. 바뀐다고. 됐지? 그 다음에 로그함수 저기 지수함수는 치역이 뭐야? 치역이 암수지? 그럼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암수인 거야. 알겠죠? 로그함수는 모든 값이 다 나와. 근데 지수함수는 양수만 나와. 잘 들어. 잘 들어. 지수식은 나중에 이제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야. 그러면 얘는 값이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 알겠어? 자, 기억해도 얘 이제 계속 이걸 써먹을 거니까 그 양수야. t는 여기서 양수라고. 자, 로그는 로그 ax를 선생님이 t로 치환했어. 그러면 얘는 치역이 모든 실수야. 다 나온다고. 그냥 얘는 t로 치환하면 제한 변형 없어. 얘는 제한 변형 있지. 얘는 제한 변형 없다고. 로그식은 그냥 치환하면 끝이야. t는 무슨 수가 나와? 모든 실수 다 나와.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 값이 다 나와. 그치? 근데 얘는 양수밖에 안 나와. 조심해야 돼. 지수는 치환하면 무조건 양수 조건에서 풀어야 돼. 근데 로그 함수는 치환해도 제한 변형이 없어. 알겠지? 기억해. 이거 아까 했고요. 자, 불러보자. x의 몇 제곱이? 2제곱이 81이야. 맥스는 뭐뭐 나오니? 꿀마. 9. 그 중에 누가 답이야? 그렇지. 9가 답이지. 왜? 밑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고 뭐가 아닌 조건이야. 1이 아닌 조건에서 나와야지. 그치? 나 x는 9로만 답을 더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자, 4번 가볼게. 우리는 지금 현재 x 값 구하려고 하는 거지. x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x의 몇 제곱을 구한다는 얘기야? 1제곱을 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x의 몇 제곱이? 3분의 2제곱이 9가 됐네. 그럼 x의 1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몇 승을 취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2분의 3승을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하면 값이 똑같아지잖아. 그치? 그럼 x의 1승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풀릴 거 아니야. 그치? 분명히 약분됐으니까 3의 3승이면 27.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6번만 볼게. 다 했어. 쉬는 시간 곧 3번이면 쉬는 시간이야. 예. 로그 64의 x는 몇이게 이제 이걸 진수로 본 거야? 그럼 로그 64의 x는 6의 몇 승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 6의 마이너스 1승이면 얼마죠? 6분의 1인가요? 이렇게. 그럼 x는 다시 풀어봐. 얼마가 나오게? 64에 6분의 1제곱 나오겠네. 얘는 이게 몇 제곱? 그렇지. 이렇게 풀면 되죠, 이제. 그죠? 그럼 2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예. 자, 표를 한번 찍고요. 너희들 그 페이지 24쪽 밑에 봐봐. 그 24쪽 밑에
자, 박스 하나 치시고요. 그거 학생들이 처음에 로봇을 배울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밑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은 학생들이 연산할 때 잘못 푸는 방식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거 한 번씩 다 읽어봐. 그렇게 보면 안 돼. 예. 네. 쉬는 시간, 예, 곧 있어요. 예. 풀 수 있는 대로 풀고 할게요. 시간 좀 아껴야 되거든, 오늘. 앞부분 선생님이 증명해줘 하느라 시간 다 보냈거든. 자, 2-2번. 자, 몇 가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더 할게요. 윗변화 공식은 아직 안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자, 2-2번에 몇 번 별표 치라 그랬어? 그렇지. 1번 별표 치고 외우라 그랬죠. 자, 얘네들은 밑이 얼마로 돼 있니, 전부 다? 이거 2 아니고. 그쵸. 10에 2라고 그랬죠. 밑이 10이면 무슨 로그? 밑이 10이면 상용로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자, 1번 이걸 A, B라고 할 때 각각이 주어진 식의 값을 A, B로 바꿔보래. 그럼 선생님이 1번하고 3번 해볼게. 자, 1번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 뭐 잘 나와. 로그 10에 5야. 자, 즉 로그 5야. 그러니까 이거를 A로 바꾸래. 그치? 소위 수분의 과정이 들어갈 거야. 소위 수분의 과정. 자, 밑이 10이니까, 밑이 10이야, 밑이 10. 그러면, 이 5를 10이 들어간 형태로 바꿔보자. 이렇게 바꿔보자. 2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꿔보자고. 값이 안 되나니까. 그치? 바꿔보자. 이렇게 바꿔보자고. 그러면 나눗셈에서, 이게 나눗셈에서 뺄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에서 못 빼는 형태가 돼? 로그, 10에, 10에서 로그, 10에, 2를 빼는 형태가 되잖아. 로그 10에 10이 얼만데? 1. 그러니까 1 빼기 로그 10에 2랑 같다는 얘기는 로그 2랑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로그 10에 5는 무조건 뭐야, 이제? 무조건 얘랑 같은 거야. 이거 이제 암기해야 돼. 알겠지? 이거 자주 쓰여요. 공식이야, 얘가 공식. 공식이니까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로그 5는 그래서 1 빼기 로그 2랑 같다는 얘기야. 자, 이것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 로그 10에 0.72야. 쉬는 시간 1, 2분도 줄게요. 봐봐요. 자, 얘는 그러면 소수니까 분수 형태를 일단 바꿔볼게요. 얘를 바꿔주기 위해서 로그. 자, 불러봐. 로그 100분의 72. 72는 소위 수분하면 얼마야? 98에 72니까. 그래, 바꾸면 되죠, 뭐. 그죠? 그럼 이거 빼기 이거지. 로그 10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빼기 뭐라 같아? 로그 10에 100과 똑같지? 그치? 자, 진수가 곱셈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어도 된다? 더해서 풀어도 된다. 그럼 로그 10에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10에 3의 제곱 그 다음 빼기. 이게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니까 얘는 값이 얼마로 나올까? 2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3 앞으로 내려가겠지. 2 앞으로 내려가겠지. 그치? 그럼 이 자리에다 A, D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3A 더하기 2, B 빼기 이렇게. 알겠죠? 네. 자, 취지가 2분 더 줄게요.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 자, 붙여졌죠? 한번. 자, 1번에. 자, 로그 3의 6을 A라 할 때 3은 소인수죠? 소수죠? 6은 소수가 아니야.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라? 소인수 분해 해보라는 얘기야. 이게 3 곱하기 2랑 같잖아, 그치? 이렇게. 예. 그러면은 로그 3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진수는 곱셈이면 더셈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로그 3에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2 정도로 바꿀 수 있고. 그치? 로그 3의 3이 얼마니까? 여기가 1이니까. 그치? 그럼 우리는 로그 3의 2 정도를 뭐로 바꿀 수 있다? A 빼기 1 정도로 바꿔줄 수가 있네. 그치? 이런 식으로. 예. 네. 요 형태에서 이제, 자, 문제를 풀이를 해볼게요. 자, 밑이 여전히 3이죠? 여기 밑이 3이니까. 아직은 밑변환이 없어요. 자, 288. 마찬가지 합성수니까 소인수 한번 해볼게.
로그 3에 이게 144 곱하기 2니까 12의 제곱 그렇지? 곱하기 2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자 3에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가면 될 것 같아 맞나? 예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로 갈 수 있어 자 선생님 이제 생각한다 간다 처음에 이거 풀면 얼마니? 로그 3의 2의 5제곱이니까 5제곱은 밖으로 나오지 그럼 5 로그 3의 2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두 번째 거 풀면 얼마가 될까 이제? 2죠 이제 왜냐면 2가 앞으로 내려가니까 2가 앞으로 내려가면서 2 곱하기 로그 3의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로그 3의 3은 얼마? 1 그럼 여기 생각해서 여기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럼 이제 요 자리에다가 a 빼기 1만 대입하면 되는 노릇이네 그치? 그러면은 5 곱하기 a 빼기 1 더하기 이렇게 그치? 그럼 a 형태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 자 풀이 어느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지 느낌 오죠? 자 2번 한 번만 더 해볼까? 로그 0. 뭐야 이제 밑이 상향되어 있네 그럼 상향 로그예요 자 그걸 a라고 한 거고 자 마찬가지 상향 로그 로그 9야 그게 b야 밑이 전부 다 10으로 상향되어 있다 그치? 그럼 10의 a승이 0.5인 거고 그치? 그럼 10의 b의 제곱이 9가 될 거고 이때 로그 72를 이 문자 a와 b에 가져서 표현해 보세요 그럼 밑이 여전히 10이니까 아직은 밑변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소인수분 했더니 98의 72 그럼 얼마니? 2의 3제곱 곱하기 그치? 3의 제곱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더셈을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럼 3로그 2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2가 내려왔으니까 2로그 3이라고 쓸 수 있고 그죠? 네. 그럼 요거만 정리 좀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런데 여기 2가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2분의 1을 바꾸자 그 다음에 여기 3의 제곱 정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로그 1에서 로그 2를 뺀 거야 그럼 로그 1이 얼마니? 로그 1이 얼마 나오니?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뭐니? 진수가 1이면 값이 얼마로 나오니? 0으로 나오죠? 이게 0이죠, 0. 그러면 로그 2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네, 그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앞으로 내려가니까 2 로그 3이 되는 거고, 그 값이 B가 되는 거고, 그 로그 3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b 정도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네 이렇게 자 요전에다 이제 얘를 대입했더니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여기 2 곱하기 2분의 b가 되는 거고 그치?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3이 플러스 b 형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그치? 자 따라오고 있죠? 할 수 있는 거죠 자 윤재야 시간 봐야 돼 자 3번 로그 6하고 로그 1.5가 나왔네 자 로그 6은 값이 2a랑 같다라 했고 자 로그 1.5는 2b랑 같대요 그치? 자 로그 24를 ab로 표현해보자 로그 24를 ab로 표현해보자 자 일단은 전부 다 합성수니까 어떻게 해볼까? 소인수분해 통해볼까요? 얘는 로그 2에 로그 3이야 그게 2a예요 그죠? 얘가 1식이 되는 거고 여기 2하고 3 나왔으니까 선생님 여기를 2분의 3으로 바꿀게요 그럼 이거 빼기 이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 3 더하기 로그 2지 아 로그 3 빼기 로그 2구나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로그 3에서 로그 2를 뺀 형태니까 그와 같이 2야 그럼 얘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가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위식에서 아래식을 뺐더니 자 2 로그 2가 얼마가 되면서 2a 빼기 2b가 되면서 양변 2를 압구대주면 우리는 로그 2를 a 빼기 b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고 그죠? 자 이번엔 1식과 2식을 어떻게 보면 이제 더해볼까? 그럼 2 로그 3은 이제 2a 더하기 2b의 형태가 된 거라 다시 2로 나눠주면 그럼 로그 3의 형태도 값이 a 플러스 b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이두근에 가면 83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정도 모수가 있는 거고, 그럼 앞에 거 풀어주면 3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3 로그 2가 되는 거고, 그럼 뒤에 거 풀어주면 더하기로 바뀌기 위해서 로그 3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요 자리에다가 쟤만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a 빼기 b 더하기 로그 3의 자리 이거 대입하면 되네, 그지? 아직은 쉬워요, 지금. 대사에 뭐 이렇게 나오겠다.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갈게요. 4번. 자, 4번 새끼 문제 몇 번에 별표쳐져 있니? 2-4번에 몇 번이 별표였니? 2번이었나? 예. 그거를 조금 친구들이 처음 배울 때 어려워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푸는 방식 알려줄게. 자, 4번. 사실은 안 찍네. 잘 이해했다는 얘기구나. 자, 1번. 4. 로그. 로그 앞에 개수가 4네. 미수가 3이고요. 그죠? 루트 3. 그 다음 개수가 3이고, 다시 미수가 얼마로 되니? 아, 여전히 3이야. 밑변화는 아직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더하기. 6. 로그. 자, 3에. 자, 사인 45도 몇이야? 2분의 루트 2. 이게 바꿨어요, 그죠? 예. 자, 얘를 이제 합성해보자. 합성하기 위해서는, 더셈이면 얘를 곱하면 되는데, 더셈이니까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게 개수가 달라요. 개수가 다를 때는 함부로 곱하지 못해. 그러니까, 개수가 전부 다 1이 되게끔 하려면은 4를 위로 올려보내면 되지. 3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면 되는 거고, 그치? 6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면은 개수가 전부 다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합쳐지겠다. 자, 루트 3의 4승이 얼마니? 루트 3의 4승 얼마야? 루트 3의 4승 얼마? 이게 3의 2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9.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의 3승이야 8 되겠죠, 그죠? 자, 2의, 루트의 6승이면 얼마야? 루트의 함수가 똑같으니까. 아, 2의 3승하고 똑같으니까. 8, 분자 쪽에 8. 여기는 2의 6승이니까. 여기 64, 이렇게. 그럼 여기가 8분의 1 나오겠다, 그지?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개수가 뭘로 통일됐어? 얘로 통일됐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진수끼리 다시 곱하기 형태로 가면 되는 거고, 그 곱하기를 다시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다. 로그 3의 9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1이네, 그지? 그럼 얘는 로그, 자, 3의 9가 나올 거고, 이 9가 3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값은 2가 되겠다, 그지? 됐죠? 준영이 되니? 자, 이제 2번 별표. 자, 2번을 왜 별표 쳤냐면은, 지금 분수꼴 나와서, 분수꼴. 어떤 형태냐? 로그분의 로그 형태거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사실 보여줄게요, 아마. 이렇게 풀어서, 로그분의 로그란 말이야. 됐지? 그러면은 여기를 뭔가 분자 쪽 정리해주고 분모 쪽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보통 보면 뭐냐면 밑이 똑같이 나와. 밑이 똑같이 나온다고. 이렇게 써볼게.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정리가 돼. 밑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아까 요 A는 밑으로 내려간다니까 B를 밑으로 내려간다 했잖아. 그럼 식이 이렇게 된다고. A의 로그의 세모가 되지. 그 다음에 얘는 B의 로그의 세모가 되니까 이 부분이 약분된단 말이야. 이런 식의 형태거든? 그럼 2번 문제 위에다가 이걸 살짝 적어놔. 로그분의 로그 형태는 저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거 아닐까? 수학과 하는 애들은 반드시 삼살골뱅 갖고 다녀라. 그냥 포스트잇 안 해도 되니까 이 정도 적어 놓으세요. 요런 꼴로 이제 10을 뭔가 변형해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써봤더니 분모가 로그 1.8이야. 소수로 나오면 그냥 분세형태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분자를 볼게. 로그, 얘가 루트 2고요 더하기 로그 3이에요 어? 요 개수가 정답이 1이니까 합성하기 좋겠는데? 세 번째가 로그 루트 10이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긴 덧셈이고 여기 뺄셈이야. 덧셈일 때는 진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고, 뺄셈일 때는 다시 여기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치? 예. 뺄셈은 나눠셈을 간다 했으니까. 자, 볼게요. 로그 1.8이면 얼마니? 10분의 18이니까 5분의 약분까지 할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3 루트 2를 두 개를 곱했으니까 3 루트 2라는 값을 얘로 나눈 거야. 인정? 됐어요? 어. 자, 그럼 여기 루트 2를 가지고 약분해봐. 그럼 형태가 뭐가 나올까? 저 형태가 나오겠지, 이제. 로그, 여기 5분의 9죠. 그죠? 그럼 여기 무슨 형태가 될까? 로그, 루트, 5분의 3 되겠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를 치환할게. 여기를 A라고 할게. 그럼 여기 뭐가 되니? 여기가 A면 여기 뭘까? 제곱 형태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분자가 로그 A가 되는 거고, 분모가 2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는 1이 있으니까 어차피 약분하면 정답은 2분의 1인 거지.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아시겠죠? 어, 문제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어. 준영아, 서울역 앞에 있는 무슨 할아버지 같아. 왜 그렇게 있니? 자, 사연 필요하면 찍어놓고요. 새끼 문제 3번도 같이 연습할게. 자, 로그. 얘는 9에 4. 자, 더하기. 로그. 어? 드디어 밑이 달라진 로그들이 나오는데? 근데 얘는 서로 밑이 같아. 자, 곱하기. 자, 여기는 밑이 또 서로 똑같이 4야. 근데 앞에 있는 로그랑 뒤에 있는 로그는 밑이 달라. 그렇다고 해서 밑변화를 바로 시킬 거냐? 뭐, 가능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할게. 야, 162.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를 먼저 정리할게요. 둘 다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얘는 그냥 진수끼리 곱하기 형태로 가면 될 것 같고, 로그 9에 8이죠. 그치? 이건 뺄셈이니까 161을 2로 나눠서 진수 형태를 다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161을 2로 나눴으니까. 자, 그랬더니 계산이 안 돼요. 밑이 다르니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보자. 아까 여러 가지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그럼 요 지수 쪽에 있는 지수를 미수 쪽에 있는 지수로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보자는 얘기였어. 됐니? 그 다음에 그 n분의 a는 다시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고, 요 공식을 적용해볼게. 자, 보자. 얘는 3의 제곱이잖아. 얘는 2의 세제곱인 거잖아. 그치? 곱하기. 얘는 2의 제곱인 거잖아. 얘는 3의 4제곱인 거잖아. 뭔가 공통적이지? 미수 2 나오고, 미수 3 나오고.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가보자. 요 진수 쪽에 있는 지수 3을 얘로 나눠줄 수가 있는 노릇이고, 진수 쪽에 있는 4를 미수 쪽에 있는 2로 나눠줄 수 있으니. 그죠? 예. 그러면 형태를 써보면 이렇게 되겠는데? 로그 3의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자, 곱하기 로그. 자, 얘는 2의 3의 자, 4를 2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요 2분의 3은 어차피 앞으로 내려올 거고, 요 2도 앞으로 내려오니, 그럼 2분의 3하고 2는 그냥 곱해지겠다. 그치? 그 다음에 남는 게 로그 형태 두 개거든? 자,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2의 3이잖아. 그치? 자, 윤재야, 이거 얼마니,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예, 그렇지. 예. 예.
그냥 약분하고 얘 3 곱하기 이렇게 서로 역수해도 되니까 그치? 영상 정답은 안 되겠죠.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찍어주시고 필요한 부분 자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자, 이 2차 단원식, 어이, 반가워식 나왔네. 얘들아, 두근의 합이 얼마니? 5죠? 두근의 곱. 5죠? 두근의 차. 두근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그지? 세모 상대도 1분의 루트 판별식 쓰면 되는 거야. 됐죠? a제곱 마이너스 4ac 두근의 차는 5네요. 그죠? 아 루트 5네요. 됐죠? 준영아 잠깐 벗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대. 그럼 이 값은 결국 뭐라고 하냐면 알파 빼기 베타랑 같은 거야. 이 값이 얘랑 같대. 그치? 예,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값을 구했고요. 만약에 이거를 공식화해서 못 풀면 어떻게 풀어? 근거 배경이 이렇게 가야죠. 이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거 제곱 배우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우리 합과 곱은 알고 있으니까 얘를 변형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이게 25가 되는 거고 여기는 20이 되는 거라 여기 5 그럼 양의 제곱은 구하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그치?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루트 5 이런 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 1번 루그 자 6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자 루그 6에 이번엔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 것 같은데 베타의 아 거꾸로 썼구나 자 이거 베타 예, 플러스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왔네 이제 자 거기다가 이제 루그 6에 알파 베타를 더해봤어 어우 지겹다 지겨 죽어버리겠네 산수만 잊어버리겠네 그래프를 못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씩 하는 거니까 빨리 3단원 끝내자 싫다 그치? 자 두 개는 곱할 수 있어 자 이거 분수형태를 바꿀게 이렇게 바꿔주면 편하게 그치? 자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분수형태 바꾸고 다시 곱하기죠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를 먼저 계산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 자 로그 6에 알파 베타 그 다음 플러스 2 나오고 그 다음 알파 베타 분의 1 나오고 그치? 끝났지? 자, 로그 6에. 여기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2 알파 베타 나온 거고. 플러스 1. 편한 대로 풀어. 그냥. 어,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고. 그럼 로그, 자, 6에. 자, 25에 10의 1이면 36이야. 그죠? 어, 정답은 얼마야? 2요. 2인가요? 네, 6의 제곱이니까. 네, 밖으로 나와서 2가 되는 거.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죠? 어. 자, 2번. 이번에는, 아까, 이 주어진, 이 값을 뭐라고 불러니? 2번에 보니까 이걸 D라고 불러서 D. 알파 빼기 베타. 이게 더, 알파가 더 클 때, 그럼 두 분의 차야. 그 D의 값이 루트 5로 나왔을 때, D의 값이 루트 5일 때. 자, 뭐를 풀어보래요? 로그 D의 알파와, 로그 D의 베타를 더해보래. 그치? 예. 그러면 얘는 미수가 똑같아졌으니, 로그 D에 알파 베타로 쓰면 되는 거고, 값을 갖다 집어넣어보자. D가 루트 5였죠? 알파 베타 5였죠? 답이 뭐니, 그러면? 봐봐. 두 가지 계산 봐봐. 이거를,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 배웠으니까, 여기를 5에 2분의 1씩으로 바꿔도 되잖아. 그치? 여기를 5에 1씩으로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앞에 나와있는 1을 얘로 나눠도 되잖아 그럼 나누면 여기가 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지 정답이 그치? 자 근데 선생님은 별로 이거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 그냥 이렇게 봐봐 여기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닐까? 준영아? 둘 다 제곱해도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어차피 약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긴 5A 제곱이고 여긴 5A 승이잖아. 답이 있죠. 그죠? 이게 좀 더 편하지. 그지? 어, 이렇게 푸는 방법도 괜찮은 거야. 네. 아마 근데 정석은 풀이가 이걸로 돼 있을걸? 네, 선생님은 이거 추천할게. 밑에다가 필요하면 적어둘래? 맨 마지막에 푸는 방식이 두 가지야. 네, 이게 좀 더 편해요. 갈게요. 2-6번. 준영아,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졸린 거야, 준영아. 어깨를 쫙 펴, 허리 끼고. 자, 이제는 좀 색다른 유형 가볼게요. 6번에 아까 별표 선생님이 두 개 이상을 친 것 같은데, 세 개죠. 뭐 다른 유형하고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별표 세 개 쳤거든. 자, 보자. fx는 3의 2x 제곱의 형태고요. a의 값은, 자, 로그. 9의 2 더하기 로그 9의 4래. 이거 9의 2승 아니야. 9의 2승은 이렇게 쓰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래서 로그 밑에서 한참 밑에서 쓰면 그럼 미수형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풀리죠. 그냥 바로 얘는 로그 밑이 9야 8이야 이리 와. 그치? a값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fa를 구하래. 그럼 fa라는 말은 여기 a 대입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 a값을 풀어봤더니 그 밑이 9야 얘가 포인트야. 얘가 그럼 여기가 9가 나오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9가 나오게 할 수 있잖아 이거니까. 그치? 그럼 훨씬 쉬워지지 이제 문제가. 그죠?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공식이 뭘까? 아까 우리 공식 이거 배웠잖아. 이거 배웠잖아. 지수식 이거 배웠잖아. 이거 그죠? 준영아 이거 다 뭐야? 예? 그래 좀 삐져. 아까 배웠죠 이거. 어, 이 공식을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 A가 여기니까 다 8이네. 그치? 이게 9의 이거잖아, 이거. 로그 9의 8제곱이잖아. 그치? 지원할? 그러면 여기가 밑이 같아졌으니까 이 공식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8이 나오지, 8. 이해 되신 거죠? 예. 자, 2번. 특히나 근데 얘들아, 2번 문제가 좀 중요하거든? 2번 문제는 별표 쳐놓고요. 해설지 보고 쓰려면 쓰는데, 자, 이해 안 되면 쓰는, 보고 쓰는데, 안 되면 이거 포스팅 해요. 2번, 정답률이 좀 낮거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무슨 공식을 쓸 거냐면은, 요 공식을 아까 배웠거든? 요거, 밑이 달라, 이제. 여기가. A가 아니라 B야. 얘들아, 이거 뭐랑 같다고 배웠지, 아까? 그렇지. 여기랑 여기랑 자리 바꾸면 된다 했잖아. 승자. 그치? 그러면은 얘는 C에 로그, 그래, B에 A 제곱을 바꿔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공식을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집에서 독학하는 친구들도 동영상황이 물론 보면서 풀겠지만 공식을 만약에 적절하게 본인이 외워야 될 거 외우지 않고 풀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는 거라 외워야 될 거 꼭 외워주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 다음, 거기에 곱하기. 자, 3의 로그 4분의 1승이야. 어이, 뭔가 복잡해 보여, 일단. 자,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해보래. 자, 전체 한번, 나무를 보지 말고 한번 전체 숲을 보자. 숲을 보자. 자, 미수가 3인 거. 어, 미수 3인 거 여기 있네. 그치? 어, 뭔가 이거 나중에 곱할 때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이것도 3의 거듭제곱이고 여기 2의 거듭제곱이고 뭔가 이 두 사이에 뭔가 관계식이 성립하는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밑줄 긋고요.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 여기를 정리를 해볼게. 3의 로그 4 더하기 봐봐. 9는 합성수니까 이거 한번 제곱해보자.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요 2는 앞으로 내려가겠지. 그죠?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인정? 인정? 예. 자, 보자. 그러면 여기 4가 보이네. 여기도 4가 보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명 들어보면 쉬워. 설명 들으면. 그럼 얘를 4가 똑같이 나오도록 하면 이 공식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를 이렇게 써보자고요. 3의 로그 4 더하기. 이건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4잖아. 그러면 제 공식을 쓸 수가 있잖아. 설명 듣고 풀어야 돼. 그죠? 그럼 결국에 여기 밑이 10이거든? 그러면 3과 4를 자리를 바꿔도 돼, 안 돼? 되잖아. 똑같은 값이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서로 똑같은 거예요. 이 값이 서로 같은 값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게 두 배나 나오는 거야. 값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여기로 맞출게요, 여기로. 값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왜 하필 여기로 맞췄냐면은, 얘 밑이 3인 걸로 맞췄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뒤에가 밑이 3으로 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걸 맞춘 거야, 지금, 선생님.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3시간 줄게, 선생님.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앞에가 2 곱하기 3의 로그, 4제곱 되는 거고, 거기에 이게 곱해졌으니, 그치? 그러면 N는 가만히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 그럼 지수가 더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자, 나 맞지? 그러면은, 다시 얘는 곱하기가 되겠다, 그치? 그럼 2 곱하기 3의 로그 4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가 몇이니? 1이지? 그러면은 2 곱하기 3의 로그 1제곱이지? 로그 1이 얼마니? 0이잖아.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3의 0제곱이 얼마니? 1. 그러니까 2 곱하기 1이지. 그죠? 얘들아, 요거는 포스팅 하세요, 지금. 요 2번 밑에다가 포스팅 꺼내가지고 포스팅 하세요. 내용 설명 듣고 푸셔야 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네. 적은 시간 줄게요. 간다. 자, 1번. 45의 세제곱이 27. 자, 특징주 잘 봐. 3의 거듭제곱이죠. 자, 81, 3의 거듭제곱이야. 다 특징주인 거지. 자, 얘를 로그식으로 써보래. x를 로그식으로 쓰네. 그럼 x 풀어봐. 로그. 45의 27. y. 로그 5의 80알. 80알? 아니야, 81. 자, 답 이렇게 쓰면 돼. 정석처럼 안 써도 돼. 알겠지? 자, x 썼어. 그럼 x 여기다 넣어서 풀면 되네. 그런데 x가 서로 역수 형태네. 그치? 그럼 역수 취해야 되네. 그치? 그럼 x분의 1이 얼마니? 역수죠. 그런데 3이 왜 갑자기 왜 나오냐? 3의 세제곱 때문에 나온 거지, 뭘. 4가 왜 나온 거야? 3의 네제곱 때문에 나온 거지, 뭘. 그죠? 그럼 역수 취할 수 있잖아. 안다. x가 얼마니? 3 앞으로 내려왔으니 3 로그 45에 3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4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y는 4 로그 5에 3일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분의 3을 취할 수 있지. 양면에 x 나눠봐.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x분의 3이잖아. 그럼 로그 45의 3이잖아. 그럼 x분의 3은 얼마게? 다시 얘를 나누면 되잖아. 그럼 역수잖아. 그럼 로그 3의 45가 되잖아. 그럼 밑수로 나중에 3이 통일되겠지. 우리의 소원을 보니까 통일이니까. 자, 이거 양변 y로 나눠봐. 그럼 식이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y분의 4가 되겠죠? 로그 5의 3이겠죠? 그러면 다시 역수처럼 되죠? 그럼 y분의 4가 보니 다시 이거 역수지. 그래서 밑수가 나중에 통일되는 거야. 다 출전자 의도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분의 3에서 y분의 4를 빼라는 얘기는 로그 3의 45에서 얘를 빼라는 얘기니까. 그럼 뺄셈은 다시 나눗셈 형태가 되면서, 그치? 얘는 로그 3의 45를 5로 나눈 꼴이고, 그럼 얘가 9니까 정답은 2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자, 이거는 정석에서 로그식 이용해서 풀라고 했니 안 했니? 안 했지? 로그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린 거야. 로그로 풀면 이렇게 풀려. 근데 선생님은 추천해준 방식이 알다시피 지수식이야. 지수식이 훨씬 쉽죠? 정석 밑에 보면 지수식 풀이 나와있지.
지수로도 풀 수 있는 거야. 요거 가지고 풀자. 그치? 자, 45의 x제곱은 3의 3제곱 아니야. 자, 5의 y제곱은 3의 2제곱 아니야. 그러면 x분의 3이 나오게끔 할 수 있잖아. 훨씬 쉽죠, 이게. 그러면 45는 몇이냐? 3의 x분의 3제곱 아니야. x분의 1승을 취했으니까. 그러면은 5는 몇이 되는 거야? 3의 y분의 1승을 취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끝났네, 그러면. 그치? 그럼 x분의 3에서 y분의 4를 빼라는 얘기는 값을 나누라는 얘기잖아. 이게 훨씬 쉬운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편한 대로 이대로만 표현하면 이대로 하시고 지수가 편하면 지수식으로 푸시고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뺄셈이 되는 거잖아. 지수가 이렇게. 근데 여기가 얼마니까? 9니까. 9는 3의 제곱이니까 값이 이게 2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집에서 또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사진 찍고요.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 자, 마지막 문제가 보면 거기다가 이제 밑변환 써볼까요? 2-8번 위에다가 밑변환. 자, 수학상 복습 시작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수학상 정석 끓여놓고 앞에 곡셈공식 외워. 곡셈공식. 자, 위에다가 이제 밑변, 드디어 밑변환이 나왔어요. 밑변환공식. 아까 이렇게 쓰는 거 있었잖아. 로그 AB를 로그분의 로그로 쓰는 게 있었잖아.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그지? 오케이. 여기 밑은 그냥 C로 맞추면 되는 거고. 예. 네. 공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1번. 자, 10의 X제곱이 A야. 10의 Y제곱이 B야. 10의 Z제곱이 C야. 자, 이런 조건일 때. 자, 로그. 자, 밑이 AB야. 자, 여기 루트. b제곱 c인데 얘를 x, y, z로 표현하래. 여기는 지수식인데 여긴 루브식이거든? 어? 그러면 지수식을 루브식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예. 써볼게요. x는 얼마가 되는 거니? 로그 10의 a니까 그냥 로그 a랑 똑같은 거고, y는 뭐랑 같니? 로그 10의 b니까 그냥 로그 b라고 써도 되는 거고, 그럼 z는 로그 10의 c니까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밑이 전부 다 10이거든? 바꿨더니 밑이 전부 다 10이야, 10. 그럼 밑을 10의 로그로 바꿔주자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게 되셨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2분의 1씩이 되는 거지. 되셨죠? 예. 그러면 갖다 쓰면 되죠, 이제. 자, 얘는 로그 A에 누가 더해졌으니까 로그 b가 더해진 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이 앞에 붙어있는 상태, 2가 앞으로 내려면서 2 로그 b가 돼. 더하기 로그 c가 돼. 이해 안 되신 분? 됐나? 예, 네,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이 자리에다 x 집어넣고, y 집어넣고, 2분의 1 집어넣고, 여기가 2y 플러스 z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좀 더 이쁘게 쓰면 되는 거지. 분모 문제 20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2 가로 x 더하기 y분의 2y 플러스 z 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해주시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자, 2번. 자, 마지막. 그 다음 상용으로 갈게. 로그. 자, 2의 3이 a야. 자, 로그. 3의 7이 b야. 여기는 밑이 얼마로 돼 있니? 2로 돼 있어. 여기 밑이 3으로 돼 있어. 어? 둘 다 달라. 자, 그런데 누구를 바꿔보래요? 로그 42에 56을 바꿔보래. 이거를 문자 AB를 써서 나타내는 거래. 합성순위가 당연히 소인트분의 통해서 보는데, 그럼 얘를 밑에 2가 있는 쪽으로 맞추는 게 편할까? 3이 있는 쪽으로 맞추는 게 편할까? 어느 쪽으로 맞춰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좀 맞춰주는 게 어느 한쪽으로 뭔가 뚫리면 좀 편한 감이 있으니까. 자, 알아볼게. 41은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 그치? 자, 56은 얼마니? 2의 3제곱 곱하기 7이죠. 공통소인트가 물론 2도 있지만 특이하게 7도 있죠? 그치? 어, 7이 있는 쪽이 여기지? 7이 있는 쪽이 여기지? 이왕이면 밑으로 3으로 맞추라고.
상관은 없긴 한데 좀 편해요. 이렇게 두면 그럼 위치 상인 쪽을 맞춰볼게. 그러면 이제 로그 형태를 바꿔줬더니 자 로그 얘 3에 42 이렇게 두면 되는 거지. 자 얘는 로그 3에 56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근데 수인 수는 다 해놨으니까 자 바꿔줄게요. 자 로그 3에 42가 재었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자 여기는 로그 3에 56이 a니까 그지?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7 그죠? 자 그러면은 끝까지 써봤더니 자 로그 3에 2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더하기 로그 3에 7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풀었더니 3이 앞으로 내려가면서 3 로그 3에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로그 3에 7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로그 3에 2는 뭐냐면은 이거 역수란 말이야. 이거 바꿔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지? 그랬더니 자 위에다 써볼게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 이게 a분의 1이네. 더하기 1이고 로그 3에 7을 갖다 쓰면 되는 거네. 그지? 그 다음 3에 로그 2는 요거 다 여전히 얘네. 그럼 얘가 a분의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다 b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분모분자 a만 곱하면 되겠다. 그죠? a 곱했더니 1 여기는 a 그 다음 플러스 ab. 자 a 곱했더니 3 여기 a 곱했더니 ab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돼요. 됐죠? 찍고 넘어가요. 자 사전 로그를 할까 말까. 연습 문제 지금 총 몇 문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오늘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 그래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 또 집에서 혼자 풀면 힘드니까 도와줄게요. 네, 혹시 없어요. 아니 그게 아, 싫어요. 시타의 중점이 없어요. 좀 있으신가? 어떤 거요? 시타의 중점. 이거 시타가 아니야 이거. 시타가 아니야. 그거 옛날 무슨 뭐 몇 핀 그거 있잖아. 무슨 핀? 옛날 구형. 휴대폰 왜? 네가 쓸 일이 뭐가 있어? 친구도 없는데. 봐봐. 아, 카메라 꺼야 되는데. 숨겨. 응? 자, 연습문제 2-1번. 지금 풀어주고 집에서 공부해보신데, 자, 이건 나중에는 이제 연습문제 풀어준 부분은 여러분들 거의 질문 없죠, 나중에. 예, 볼게요. 2-1번의 별표. 아까 하나 칠하라니? 자, 두 개만 더 추가하자. 자, 이거는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아요. 쉬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수학상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모든이라는 뜻이야. 모든, all 이런 뜻이야. 수학 기호야. 알겠죠?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 로그식이 정의가 돼야 된대. 이게 정의가 돼야 된대. 그럼 아까 얘기한 바로는 로그식이 정의가 되려면은 밑과 진수의 조건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 자 밑이 무슨 수냐? 양수예요. 자 진수가 무슨 수여야 되냐? 양수여야 돼요. 이 조건을 맞아야 된다고.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의미된다고. 자 그 다음에 밑은 뭐가 아니어야 되니? 그래 1이 아니어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어디만 만족하면 돼? 미안 제안이 갑자기 깜짝 놀랐네. 자 여기만 맞추면 되니까 조건 다 맞으니까 그죠? 이거 x에 관한 몇 차분 등식이야? 2차. x에 관한 몇 차분 등식이야? 2차 아 3차 2차 맞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상 복습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다 까먹었어 지금. 2차 왔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x에 관한 1차식이구나. 이게 x에 관한 1차 반전식이네.
맞아? 엑셀가 나 몇 차만 도시야? 너네 수학상 기본 했고요. 수학상 심화 다 했어요. 대답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얘들아 이게 엑셀가 나 몇 차식이야? 모르는 거지. 이거 몇 차식인지 어떻게 알아? 아, 는 0이 없으니까 모르죠. 아니요. 그거는 방정식이고. 예. 이건 다항식이잖아. 몇 차 다항식이냐고. 알 수 없는 거잖아. 아. 예? 왜 알 수가 없죠? 아니, 이게 0인지 0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냥 모르는 거야. 네. 몇 차냐고 1차요. 아니에요? 아니, 수상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진짜 수상하다 진짜. 아니 A가 0이면 예? 아 모르죠.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얘는 몇 차 부등식 모른다고요. 네. 갑자기 대화하는데 이렇게 열이 뻗냐? 그래서 풀이할 때 어떻게 풀어야 돼? 0일 때라 0일 때라 아닐 때. 그래 0일 때랑 0이 안 돼 푸는 거잖아.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애들이 이걸 잘못 푼다고. 그럼 A가 0이면 0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1. 그치? 그러면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얘는 참이야 버짓이야? 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부수식 아니야. 그러니까 A는 0이어도 되는 거잖아. A가 0이어도 참이잖아. 그치? 자, A가 0이 아니면 얘는 드디어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자, 함수로 따지면 몇 차 함수? 2차. 2차 함수.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커야 돼. 그럼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아래로 블록. 그리고 위로 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루려면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 없어요. 이루려면 조건이 몇 가지 나와? 한 개, 두 개. 복수 타세요. 수학상 복수. 오케이. 그럼 A는 무슨 식이어야 돼? 양수잖아.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잖아. 이걸 풀어야죠. 그죠? 그러면 판별식 풀어봤다. 얼마? 판별식 2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다. 작다. 그럼 A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 0과 4 사이. 근데 얘랑 연립부등식이어야 되지? 네. 그럼 결국에 얘는 A가 0과 4 사이지. 그런데 얘도 되는 거지. 얘는 경우를 나눠서 썼기 때문에 또는 합집합이죠? 예. 그죠? 그럼 A가 0도 되는 거라 정답은 뭐가 돼야 돼? A. 그래, 0, 2, 3, 4, 1, 아, 4, 미만. 미만. 이게 정답이야, 이거. 많이 틀리는 거야. 알겠지? 사진 찍어. 순대가 그래도 대답하려고 노력하네. 대답 안 하는 것보단 좋아. 아, 네, 잠시만요. 대답 안 하는 것보단 되게 좋아요. 자, 2-9번 가볼게요. 자, 1번 해보니까, 로그. 자, 1 더하기 1분의 더하기 로그. 1 더하기 2분의 더하기 로그. 1 더하기 3분의 자 블라블라블라블라 제일 마지막이 로그 1 더하기 98분의 자 더하기 로그 1에 1 더하기 99분의 어라 길어. 그치? 야 이거 간단하게 보지. 보통 수학 문제가 가운데가 점점점이 나오는 문제가 쉽죠? 왜 쉽죠? 뭐를 찾기만 하면 되죠? 규칙. 규칙을 찾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자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가 뭐야? 뭐 하라고 하는 의도야? 진수끼리 어떻게 하라는 의도야? 곱하라는 의도잖아. 그치? 자 로그 앞에 얼마니? 2. 자 곱하기 뭐가 되니?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럼 블라블라블라블라 끝에 두 번째 뭐 얼마야? 98분의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되는 거네. 그치? 그치? 그러면은 다 규칙성 갖고 어떻게 돼요? 좀 더 약분이 되네. 그죠?
자, 이렇게, 여기 L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이러지 아픈 데는 계속. 그죠? 그럼 로그 100이 얼마니, 이제? 여기 밑이 얼마니까? 10. 10이니까. 그럼 답은? 2. 2요. 알겠죠? 어, 10의 제곱이니까.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는 거지, 그지? 자, 2번 한번 더 해볼까? 자, 2번은 밑이 2로 돼 있대요. 자, 로그 2의 자, 여긴 로그 3의 4 더하기. 다시 로그 2의 자, 진수가 이제 로그 4의 5야. 뭔가 규칙인 것 같아, 얘도. 더하기. 하나 더 쓸게요. 로그 이제 5의 6인가요? 그쵸, 5의 6.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블라블라블라 두 번째가 끝에 두 번째가 로그 2의 79의 80. 자, 이렇게 나온 거 맞나? 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로그 2의 로그 80의 80의 이렇게 나왔대. 다행스러운 건 밑이 전부 다 얼마니까 2야. 자, 써볼게요. 그럼 진수끼리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해야 되니까 다시. 그치? 그럼 여기 로그 3의 4 자 곱하기 로그 4의 5 자 이런 식이야. 그럼 제일 마지막 로그 예, 79의 80 곱하기 로그 80의 81 인정? 그런데 여기랑 밑이 어때? 서로 다르지? 그럼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밑변환 그럼 로그분의 로그를 형태로 써봐. 얘는 로그 못분의 뭐 3분의 4. 네, 그래, 로그 4. 자, 얘는 뭐? 로그. 4분의. 그렇지. 4분의 로그. 이제 보이지? 네. 그럼 가면은, 여기 로그, 몇 분의 뭐? 79분의 로그 80. 자, 밑은 그냥 생략한 거야. 제일 마지막은 로그. 80. 80의 로그 81. 그치?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는 형태로 보면 이렇게 계속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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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그치? 그러면 여기가 이거 3의 몇 승이니까 그러니까 4가 붙죠. 그럼 여기 약분되죠. 그죠? 그럼 제일 마지막 뭐로 끝나니? 로그 2에서 되니? 로그 3, 로그 3 약분되니까 예. 그러면은 정답 얼마? 2. 여기가 2 제곱이니까 여기가 2 제곱이니까 그러죠. 다시 한번 찍고요. 그래서 연습 다시 해보시고요. 자, 14번. 됐죠? 자,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고, Z도 1보다 크고, 예, 오메가도 1보다 크대요. 아, 예, 오메가는 양수래요. 자, 로그. 자, 밑이 x야. 얘는 오메가야. 그 값이 24야. 자, 로그. y의 오메가야. 네, 그 값이 41이래요. 자, 로그. x, y, z인데 얘가 오메가래요. 그 값이 12래요. 자, 조건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 이걸 구해보래요. 로그 z의 오메가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걸 구해보래. 자, 일단은 전체 틀을 한번 봐봐. 생각보다 안 어려우니까. 여기서 서로서로의 공통적인 문자는 누구야? 그래, 오메가네. 오메가는 공통적인 문자네. 그치? 여기도 오메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x, y 하나씩 나와있고 여기 x, y, z 나와있고요. 얘들아, 밑이 서로 같아, 달라. 그럼 계산이 서로 돼, 안 돼? 계산이 안 되네. 그럼 계산이 되게 하려면 밑을 어떻게 해야 돼? 같게 해야 되네, 그지? 그러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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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을 전부 다 같게 하려면 어떤 형태를 취하면 돼? 오메가가 밑으로 보게끔 하면 되잖아. 그게 무슨 형태야? 역수잖아, 역수, 그지? 역수. 정신 맞아? 자, 역수 취해봐. 자, 얘는 로그. 그럼 오메가의 x는 값이 이거 역수랑 똑같은 거지? 그죠? 여기 역수 취했으니까 역수 취해야지. 자, 여기 똑같아, 여기들. 로그, 오메가의 y는, 그럼 역수네, 여기도. 그럼 역수 취해봤더니, 로그, 오메가의 x, y, z는 역수 취했으니까 당연히 역수 취했지, 똑같아지지. 이렇게. 됐죠? 어?
그랬더니 요 꼴은 덧셈 형태로 가는 거네. 그치? 그럼 얘는 로그 오메가의 x에다가 얘는 로그 오메가의 y에다가 로그 얘 오메가의 z를 더해서 나온 값이니까 그치? 나머지 해결 되겠다. 그치? 여기가 24분의 1이야.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여기가 24분의 1이고 그 다음 여기가 40분의 1이야. 그치? 그럼 요거를 풀 수 있겠네. 이거 역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라지 A라고 할게. 그럼 이거는 라지 A분의 1이네. 그치? 자, 요 합이 얼마고요? 12분의 1이고요. 그럼 풀 수 있는 거야. 그치? 풀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찍고요. 자, 19번. 19번을 연습문제에 넣을까 말까 또 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넣었거든? 자, 여기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용로그라는 걸 잠깐 배울 텐데 좀 이따 쉬는 시간 다음에 상용로그 오늘 단어 다 못 끝낼 것 같거든? 상용로그에서 나오는 내용이 뭔지 정도만 알려주고 끝낼게요. 상용로그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도까지만 정리해주고 끝낼게. 얘들아, 그리고 내일 그 수학상 복습반 한시 수업 저쪽 교실 301호야. 테스트실에서 해. 거긴 오전에는 김동원 선생님이 하시고 그 다음 오후 1시에 선생님이 더 돼. 네. 자, 이제 19번 갈게. 우리가 이제 로그라는 값을 배웠는데 자, 그러면은 1번 같은 문제 풀려면 이런 거만 이해해볼게. 자, 로그 3에 1이 있어. 여기 무조건 양수만 들어가야 돼. 로그 3에 2가 있어. 로그 3에 3이 있어. 로그 3에 4가 있어. 로그 3에 5가 있어. 블라블라. 로그 3에 9가 있어. 로그 3에 10이 있어. 눈치껏 살펴. 무슨 얘기인지. 진수, 얘는 밑이 3이야. 그럼 3의 거듭제곱이 0 경우 봐봐. 얘가 3의 0승이란 말이야. 여기 3의 1승이란 말이야. 여기가 3의 2승이란 말이야. 그죠? 자, 진수가 미수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유리수야. 얘네들은 전부 다 유리수란 말이야. 유리수. 아이고, 얘 0이죠? 전부 다 유리수라고. 그치? 진수가 미수의 거듭제곱 형태만 나오면 무조건 유리수지만 그러면은 그럼 거듭제곱이 아닌 형태의 수는 무슨 형태일까? 실수긴 실수야. 근데 유리수가 아니야. 그럼 무슨 수야? 무리수야, 무리수. 알겠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졌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값의 크기는 대충 알 수 있지. 얘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 수야? 그래. 얘는 0. 몇몇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수도 값이 다 얼마야? 그렇지. 1. 얼마 얼마라는 사실은 알게 되는 거잖아. 얘도 1. 얼마 얼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얘들도 얼마가 돼? 그렇지. 2. 얼마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되셨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로그 3의 4는 유리수, 무리수? 무리수인 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야, 이제. 로그 3의 4가 얘가 유리수가 아니래. 그러니까 무리수래.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해보래. 우리가 간접증명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대우증명 배웠고 귀류법 증명 배웠지. 수학상에서도 배웠지. 귀류법. 귀류법이 뭐를 부정해서 시작하는 거지? 결과를 부정시키는 거야. 귀류법으로 갈 거야. 귀류법. 결론을 부정하여 그것이 주어진 조건이나 가정에 모순되는 거를 보인다. 그치? 그러면은 결론을 부정했던 걸 다시 부정하면 참이네. 이게 거짓이니까. 그치?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로그 3의 4가 결국 유리수가 아닌 게 아니야. 그럼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지. 부정하니까 로그 3의 4를 유리수라 가정해. 그치? 그럼 유리수는 무슨 꼴이니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분모분자가 무슨 형태래? 정수잖아. 근데 분모는 뭐가 아니고요? 0이 아니고요. 그럼 로그 3의 4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A라고 하자. 유리수 그냥 A라고 할게. 표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를 유리수라고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면 이거는 증명이 안 되네요. 그죠? A를 유리수라고 할게. 자, 로그식을 다시 무슨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니? 지수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좌변이 뭐가 나오니? 3에 A제곱 되죠? 우변이 뭐가 돼? 4가 되죠? 그죠? A는 유리수 맞죠? 얘는 미수가 3이지. 홀수를 계속 거듭 제곱해봐. 절대로 무슨 수는 안 나와. 짝수는 안 나오죠?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좌변은 항상 무슨 수만 나와? 홀수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우변이 무슨 수야? 우변이 짝수잖아. 그치? 같아질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정한 게 거짓이야. 그럼 얘를 다시 부정한 게 착이야. 따라서 얘를 다시 부정해주면 로그 3의 4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에요. 무리수란 말이야. 유리수가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자, 새끼 문제 2번 남았으니까 마저 해줄게. 하나 더 있니? 아, 그래. 좋다 하자. 있을 수 있거든? 이게 A가 자연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수정할게요. 여기를 유리수는 일단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대로 분세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어차피 양수인 건 확실하지? 그치? 이게 4가 3의 1승보다 큰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A분의 B라고 하시고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하자. A와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그렇게 이제 의미가 더 맞는 것 같거든? 됐죠? 그러면은 얘를 지수꼴로 바꿔주면 4의 몇 승이 되니까 A분의 B의 제곱이 3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양변에 A승을 취해봐봐. 양변에 A승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4의 B승이 나오겠지, 그치?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A와 B는 분명히 자연수라고 했으니 좌변은 무조건 짝수밖에 안 나올 거고 우변은 어차피 홀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모순인 거야. 이게 더 정확한 논리적 모순 없이 푸는 방식인 것 같거든. 이걸로 좀 수정할게요. 좌변은 짝수, 그치? 자, 우변은 무슨 수? 무조건 홀수. 그쵸? 그러면 같지가 않죠. 모순이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이 가정했던 부분을 다시 부정한 게 참이할. 그래서 따라서 로그 3의 4는 얘가 3의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얘 유리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로 수정해서 다시 할게요. 그죠? 잘 띄우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까 풀이보다 좀 더 정확한 풀이가 되는 것 같아. 이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새끼 문제 2번 풀다 말았죠. 풀려고 했다. 자, 이건 안 지울게, 새끼. 그러면은 이제 얘가 유리수 아니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무리수라는 사실 가지고 이제 2번을 풀 거야. 그죠? 자, 새끼 문제 2번. 로그 3의 12에 P하고 펴줬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4에 Q하고 펴줬어요. 근데 그걸 뺄셈 했어. 그래, 그리고 다시 2를 빼내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유리수 PQ 밑줄. 자, 유리수 조건이 나오면 풀이 방식이 거의 대부분 무리수 상등이야, 그치? 자, 이 조건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풀이를 뭘로 하자? 무리수 상등을 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많이 배웠던 내용. 자, 얘는 3의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야. 여기도 3의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얘는 둘 다 무리수야. 얘 무리수, 무리수야. 얘는 무리수야. 얘도 무리수라고. 그러면은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그 다음에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묶어가지고 상등 형태로 가는 거 배우셨잖아, 그치? 그렇게 바꿔볼게. 그런데 얘랑 얘랑 바꿔봤더니 이게 3 곱하기 4지. 그치? 그럼 써보면 P 가로 얘는 그럼 1 더하기 로그 3의 4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동류항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빼기 Q 로그 얘 3의 4라고 썼고요. 자, 빼기 2는요. 자, 식을 한번 정리해봤어. 그치? 그럼
그럼 얘는 무리수 형태니까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묶어요. 그 다음에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묶어보자. 많이 풀어본 내용이지? 그치? 그럼 여기는 P 로그 3에서 하니까 P가 한번 묶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Q가 한번 묶일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는 P 한번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무슨 형태냐면 0이니까 이 0이라는 뜻은 이렇게 되는 거야. 0 곱하기 로그 3에 4, 이게 무리수니까 거기에 0이 더해진 거야. 그래서 0인 거거든. 그럼 이 개수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0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무리수의 상등이죠. 그래서 P는 2, Q도 결국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풀이하시면 돼요. 되려나? 네. 야, 너네 이제 풀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A 더하기 P 루트 2가 0이야. 됐니?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풀 때 이 A가 0이고 B가 0이라고 하는 사실은 맞아 틀려? 아무런 조건 없이 A가 0이고 B가 0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없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야. 그치? 왜 그러냐면 발레가 있는데, 발레가 뭐야? 뭐 A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고 B가 1이어도 어차피 0이잖아. 둘 다 0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 B가 유리수의 조건이 있을 때만 맞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유리수 A, B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A가 0이고 B가 0인 게 찰미알. 그치? 근데 그런 조건 없이 그냥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거야. 네, 무리상등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찍고요. 마지막.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선택한 게 20번이었나요? 네, 20번 풀고, 시간 혹시 조금 되면은 상무가 뭔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가우스 값이 나왔네요, 가우스. 자, 로그, 아이고. 3이 괜히 지워버렸네. 아까 그 쓴 거. 로그 3의 1. 로그 3의 2. 로그 3의 3. 아까 썼던 거 있지, 그치? 자, 갈게요. 로그 3의 9. 로그 3의 27. 로그 3의, 거듭 제곱을 계속 쓰는 것 같아, 이게. 여기를. 그치? 얘들아, 로그 3의 1이 몇이라고요? 0이고요. 3의 1제곱이니까 당연히 1 나오겠지, 이제. 3의 2제곱이니까 2 나올 거야. 3의 3제곱이니까 3 나올 거야. 3의 4제곱이니까 4 나올 거야. 그 사이에 있는 수들은 이제 0. 몇몇, 여기 1. 몇몇, 여기 2. 몇몇, 3. 몇몇의 무리수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진수 부분이, 진수가 그 밑에 있는 미수의 거듭제곱의 형태인지 아닌지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로그 3의 1부터 로그 3의 몇까지, 100까지 가우스를 전부 다 더해버려. 가우스는 정수 부분 찾는 거니까, 그치? 자, 로그 3의 1, 가우스. 로그 3의 2, 가우스. 로그 3의 3, 가우스.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로그 3의 100, 가우스. 항이 몇 개이니? 100개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가우스 값이 얼마일까? 얘는 0이니까 0 나오겠지. 얘는 값이 0. 몇몇인 거지. 그럼 0 나오겠지. 로그 3의 3은 1이니까 1 나오겠지. 그럼 로그 3의 4는 가우스가 얼마일까? 로그 3의 4부터 로그 3의 8까지 몇 나올까? 다 1 나오겠지. 정수 부분이 전부 다 1이니까. 그치? 이렇게 보자고요. 로그 3의 1, 그치? 부터 3의 거듭제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치? 이 값은 전부 다 0 나온단 말이야. 가우스가. 그 다음에 이제 3의 거듭제곱, 3의 0승이었으니까 3의 1승부터 그 거듭제곱 3의 제곱이 나오기 전까지. 3의 제곱이 나오기 전까지. 걔네들은 전부 다 값이 1 또는 1. 몇몇이니까 전부 다 가우스가 1 된다고. 그쵸? 자, 이 표를 보시면 안 돼. 자, 로그 3의 이제 9, 이거 3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듭제곱이 3의 3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의 3승 27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가우스가 2죠, 이제. 2하고 2. 몇이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 로그 3의 이제 27. 이게 3의 3색이니까. 그 다음에 로그 3의, 3의 3색이니까 3의 4승 나오겠죠? 그럼 80. 80일 전까지는 가우스가 전부 다 3 나올 거야. 저 100이 있으니까 100 써줄게요. 그럼 80일부터 로그 3의 이제 5승이 얼마냐? 243이잖아. 근데 100에서 끝났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가우스가 이제 4가 되겠지. 그치? 꾸미 그 개수만큼만 세서 더하면 된다는 뜻인 거야. 예. 그래서 얘는 0이 몇 번 나온다? 0이 두 번 나와요. 그치? 풀다 보면. 그 다음 1이 0이 몇 번 나와? 얘는 여섯 번 나오게 돼있지. 왜? 큰 수에서 작은 수 뺀다면 1 더하면 개수니까 여섯 번 이렇게. 그 다음 2는 몇 번 나오니? 여섯 빼있더니 17이니까 1 더하면 18번. 여기도 규칙이 있다, 얘들아. 여기도 규칙이 있는 거거든? 봐봐. 여기서 이리로 넘어갈 때 이게 몇 배야? 3배잖아. 여기서 이리로 넘어갈 때 3배잖아. 이게 규칙이야. 이런 식이야. 한번 봐봐. 그러면 3은 몇 번 나와? 3배 하면. 54번 나와. 그치? 이게 54번 나온다고, 이렇게. 규칙이라고, 이런 것도 규칙이야. 수열에서 또 배울 거야. 그러면 이제 4는 여기 계산해야 돼. 왜? 243에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4는 몇 번 나와야 되는 게 많이? 100에서 1 빼면 19니까 1 더하면 20개.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되셨죠? 이렇게 해서 예, 연습제 2단원 내용을 끝낼게요. 자, 상용로그 잠깐 5분만 설명할게. 자, 상용로그 선생님이 딱 5분만 설명할게. 봐봐. 플랜지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용 설명 조금 부드럽게 이어질 것 같아서 상용 로고가 뭔지 잠깐 설명 잠깐 하고 넘어갈게. 5분이면 될 것 같거든. 자, 상용 로그 밑이 얼마인 로그? 10인 로그. 자, 로그 값은 반드시 실수죠. 그치? 그럼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로그 10의 진수를 n이라고 했어. 그럼 이 n의 형태가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면 전부 다 무리지. 그럼 실수는 항상 무슨 수와 무슨 수의 합의 형태로 이루어져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더해진단 말이야.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이 설명 들어야지 화요일날 내용 찍기 위해 돼. 그치? 근데 한글로 쓰니까 뭔가 이제 귀찮아. 멋이 없어. 그 기호로 만들었어. 정수 부분을 보통은 n이라고 써요. 정수 부분 n. 소수 부분을 뭐라고 씁니까? 보통 알파 이렇게 써요. 그리고 너희 알다시피 소수 부분의 범위가 중요하죠. 소수 부분은 절대로 1을 넘어 못 넘어. 못 넘어요. 근데 0은 나올 수 있어 없어. 그치? 0 나오면 유리수니까 0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0 이상 나와. 소수 부분 항상 음수는 절대로 안 나와요. 너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상용로그 문제가 전부 다 심화 문제로 나오면 전부 다 이걸로 풀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소수분의 범위가. 그래서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계속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육과정이 재편되기 전이나 아마 정석책에서는 이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 봐봐. 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3.4에 진수도 3.4에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진수의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의 0.41이잖아. 그럼 얘랑 뭔가 헷갈리잖아. 얘는 근사값이야. 봐봐. 얘는 이 값의 근사값이거든.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정수 부분과 진수에 있는 정수 부분이 용어가 똑같기 때문에 헷갈려. 그래서 전에도 그렇고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무슨 용어를 예전에 배웠던 용어를 그대로 쓰거든. 그래서 뭐냐면은 정수 부분을 그래서 지표라 불러요. 지표. 얘를 다른 말로 따라해봐.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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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부분을 자 따라해봐. 가수. 가수. 요거야. 얘는 지표, 얘는 가수. 나는 가수다. 알겠지? 얘는 지표, 얘는 가수. 근사값에서 나오는 정수 부분을 다른 명으로 지표. 그 다음에 근사값에서 나오는 소수 부분을 다른 말로 가수. 이렇게 불러.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 뭐가 좋으냐면은 이런 걸 풀 때가 좋은 거야. 봐봐, 뭔 얘기냐면은 자, 이 진수 n이 그러니까 지표의 성질을 잠깐 보여줄게. 지표의 성질
가수 성질까지 보여주기 좀 힘들 것 같고, 지표하는 성질에 대해서 보여줄게.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몇 가지 쭉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근데 얘가 지표가 이 진수가 1보다 클 때가 있고, 자, 1보다 작을 때가 있어. 여기 두 개 나눠볼게. 뭐 0은 여기 1, 뭐 2를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치? 얘는 진수가 1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얘는 진수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는데, 1 이상이라 했죠. 로그 1부터 써볼게. 로그 10을 써볼게. 로그 100을 써볼게. 몇 가지만 들어볼게. 그럼 여기 얼마 나오니? 0 나오지? 여기 1 나오지? 여기 2 나오지? 그죠? 그러면 이 값을 구한 거야. 근사값을 구한 거야. 얘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얘는 유리수기 때문에 그냥 참값이 나온 거지.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0이고 소수분 0이잖아. 얘는 정수 부분이 1이고 소수분 0이야. 얘는 정수 부분이 2이고 소수분 0이야. 알겠지? 그러면 로그 99는 대략 얼마니? 그렇지. 1점 몇몇이지. 그러면 10부터 99는 봐봐. 이 진수가 몇 자리로 돼 있니? 두 자리로 돼 있죠? 그럼 진수가 정수가 두 자리로 돼 있으면 전부 다 1 또는 1점 몇몇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두 자리로 돼 있으면 1이죠. 지표가 1이지. 그럼 만약에 세 자리로 돼 있으면, 진수가 세 자리로 돼 있으면 다 2야. 그러니까 봐봐, 뭔 얘기인지 알겠죠? 로그 1000이 얼마니까 3이잖아. 2에서 3으로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요때부터 시점이 돌아서는 거야. 그러면 로그 999도 2점 몇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수가 몇 자리냐? 한 자리로 이루어졌으면 무조건 지표가 0이야. 근데 진수가 두 자리로 이루어지면 지표는 무조건 1이야. 진수가 세 자리로 이루어지면 지표는 2야. 그럼 지표가 네 자리로 이루어지면 지표는 3이야. 그럼 진수가 n 자리면 지표는, 이게 여기가 n 자리면 여기는, 계속 입 아프게 얘기했잖아 지금. 자, 진수가 한 자리면 0, 두 자리면 1, 세 자리면 2, 네 자리면 3, n 자리면 n-1이야. 그러니까 그게 지표성질이야. 알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푼다고. 로그 봐봐. 2의 30수인데, 그럼 2의 30수는 몇 자리 수예요? 여기다 로그 붙여보면 되지. 그럼 얘가 30 곱하기 로그 2잖아. 그죠? 정석 맨 뒤에 펴봐. 거기 상형 로그 2라고 나오지. 349쪽. 자, 상형 로그 2를 보는 맛이 알려줄게. 349쪽에 가면은 상형 로그 2가 나오지. 그죠? 여기가 지금 1.0부터 1.1 해가지고 어디 갈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9.9까지 나오지. 9.9가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가로축에 보면 0, 1, 2, 3 이렇게 나오지. 그죠? 예, 수학자들이 계산기 두드려서 소수 넷째 자리까지 근차값 다 구해놓은 거야. 이거 다음 시간까지 다 외워야 돼. 예, 상형 로봇표 다 외워보세요. 그래서 로그 2의 근사값을 찾고 싶어. 그럼 어디 찾는 거냐면은 여기 봐봐. 얘는 여기 진수 부분 얘기하는 거야. 진수, 여기 진수 부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진수 부분이, 얘는 소수 첫째 자리가 나왔지. 얘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야. 그러니까 이거를 찾고 싶으면 로그 2.0에서 세로축을 찾아야 돼. 그리고 여기 0이 소수 둘째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둘째 자리 숫자랑 만나보고 찾는 거야. 그니까. 그치? 그럼 로그 2.00이 얼마니? 됐다, 공부하기 싫어, 그치? 0.3010. 자주 출제되는 거라. 이거 곱해본다고, 이렇게. 30 곱하기 0.3010 하면은 0이 몇 개냐? 두 개죠? 그 다음에 3 곱해봐. 31은 3, 30은 4, 339. 이렇게.
소주 몇 개야? 소주 아 네 개니?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아 여기죠 여기. 아 여기죠. 그죠? 9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근사값의 근사값의 지표가 몇이야? 9점 아, 얼마 나왔잖아 지금. 그럼 여기가 구발됐다는 얘기는 여기 몇 자리수야? 10자리수야. 그럼 나 얘는 10자리수야. 그죠? 그런 걸 알아내는 거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학습.